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휴먼 스토리에는 한봉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이라는 아버지의 원고를 묶어서 책을 내신 분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내려오셔서 한의사로서 잘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분입니다. 오늘은 북한 이야기 정말 속내 이야기를 좀 찬찬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오셔서 가정도 가지시고 이제 탈북하시니까 1998년입니까? 북한에서. 1998년이죠. 예. 4월이죠. 그렇죠. 예. 4월에 이제. 4월, 제가 4월 3일 날인 것 같아요. 4월 3일 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8월 달에는. 예,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게 2000년 8월입니까? 제가 여기 들어온 거는 2001년 8월에 있고. 2001년 8월에 있구나. 예. 그러면 이제 한 3년간 고생을 그렇죠. 많이 하셨겠네요. 예. 1998년도 4월, 그 다음에 2001년도 8월. 그러면 이제 길주, 한북 길주생이시죠? 예. 그럼 길주를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지도를 한번 가봤거든요. 아, 예. 가보니까 한경북도가 있고 밑에 청진이 있대요. 그 길주 위에 청진이 아 위에 길주 위에 네. 청진이 있고 네.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김책 아 김책시 김책 있고 김책 다음에는 이제 한남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길주는 좀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듣기로는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15만 명 정도. 예. 의외로 길주군이 좀 큰 고장이고 주변에 농촌도 예, 많이 있고요. 좀 크게 하셔도 괜찮은 목소리요. 예. 다 합하면 한 15만 명 15만 정도,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그러면 이제 함경도 중에서는 제법 굉장히 큰 도시겠네요. 그렇죠. 예. 큰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청진시 청진이 가장 크겠네요. 예, 더 소재지고 그다음에 뭐 경성 온성 뭐, 예, 라진선봉 예, 지구가 그게 있구나. 그 특구지 예, 그렇죠. 특구지역구나. 예, 그리고 해령시 샛별군 길주군 뭐 김책시 뭐 이렇게 북한에서는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집안 생활. 어머니가 의사셨죠? 예. 저희 어머니가 의사셨고 아버지는 뭐 펄프 공장 설계실 펄퍼 예, 종이 공장이죠. 길주 펄퍼 공장이었습니다. 예, 예, 북한에서 제일 큰 종이 공장인데 그게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공장이었고 저희 그 작은 할아버지도 거기서 기술자로 일하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함흥에서 태어나셨지만 예. 길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그 길주 철도운수학교 졸업하시고 다시 그 함흥 화학공대 기계공학과 졸업하시고 그리고 다시 길주 펄프 공장에 배치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길주 펄프 공장에서 오랫동안 계셨겠네요. 그렇죠. 여기 나올 때까지 거기서 일하셨으니까 공장 고의 아버지 뭐 삶의 전부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한 20년 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북한 생활이 총 몇 년이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제가 23살에 넘어왔으니까 23살에. 예, 한 22년을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남한에서 남한에서 산 세월이 이제는 한 20년 20년이네요.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북한 탈출한 것까지 합하면 이제 한 23년 정도는 이제는 예, 거의 이제는 반반을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럼 이제 사람이 뭐 이제 아이들도 낳고 또 결혼도 하시고 또 한의원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생활은 조금 변하시겠지만 예. 가끔 이제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예. 되게 사람이 이제 그거는 남편이나 아이들하고 함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쭉 기억들이 흘러가는데 그때 가장 뭐가 많이 떠오릅니까? 진짜 가족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이런 게 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 자식들을 자기가 낳았더라도 그거는 독립된 그렇죠. 개체니까. 예, 그렇죠. 그 애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으니까 예. 자기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길주에서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내가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저는 경남 통영이라는 데서 자랐는데 바닷가가 가장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 뭐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저희는 팔부 공장 그 노동자 지구에 살았으니까 항상 공장이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었구나. 예, 그리고 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 같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큰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 같이 있고. 여기도 저희 아버지도 여기서 이렇게 어릴 때 좀 다니셨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여기서 졸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졸업 사진을 보면 저희 중학교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그럼 거의 그 공장이 워낙 길쭉 펄프 공장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 기지가 있었고 대부분 있었구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펄프 공장 노동자죠. 그렇게 네. 하고 그냥 거기에는 또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도 거기에 있고.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를 뭐라 부릅니까? 인민학교라고 하죠. 인민학교. 예, 인민학교.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라고 불렀거든. 아. 아 예, 인민학교를 부르구나. 예, 인민학교라고 부르고. 중학교는? 중학교는 고등중학교. 고등중학교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합해서 고등중학교. 그럼 이렇게. 6년제입니까? 예, 6년제죠. 아, 6년제. 인민학교 4년제, 중학교, 고등중학교 6년제. 이렇게 해서 6년제 10년제. 되시구나. 그리고 중학교, 인민학교 올라오기 전 1년, 우미교육 해가지고 11년제. 우미교육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많이, 뭐,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그 펄프 공장 주변에서. 공장 주변 학교. 학교. 예, 뭐. 그 동네에 저희가 학교 자라면서 그 저는 또 스케이트를 많이 탔으니까. 스케이트를 탔습니까? 예, 제가 스케이트 학교 선수로 계속 해마다 나가고 했었는데 그걸 맨날 훈련하느라고 그 공장 그 앞에 큰 공장 해관이 있어요. 그 해관 옆에 그 논밭에서 겨울에 물을 대고 거기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일 뭐 제일 많이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예. 이제 오늘은 뭐 이 봄꽃이 막 흩날리고 하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은 가장 이렇게 자주 생각하는 것이 북한의 겨울은 얼마나 혹독할까 예.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 예. 북한의 길쭈면은 아주 춥죠. 춥죠. 길쭈구는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주변 다 산으로 되어 있고 예, 산이 이렇게 예, 다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분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더 춥지 않습니까? 예, 춥죠. 그래서 추운데 그 여기 겨울은 저는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겨울은 겨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겨울이 다 비가 오고 막 이게 이해가 안 돼서 1월 달에 비 온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는 비라는 거는 뭐 정말 봄 지나서 4월, 5월, 6월 이때나 돼야 비를 보는 건데 예, 여기 겨울에 비가 오는 것이 되게 놀랐고 그래서 겨울이 이게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거기 겨울은 정말 추워요. 그래서 정말 춥죠. 춥죠. 예. 네. 정말 살을 애는 이런 겨울인데 그냥 얼굴을 내놓고 못 다녀요. 섭씨로 하면 다 대충, 쓰고. 대충 예. 몇 도 정도 됩니까? 한. 영하로 내려가면 영하, 예, 영하 15도, 20도. 이렇게 막 15도, 20도. 예. 네, 내려가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라는 거가, 뭐 여기는 남한은 이제 웬만큼 이제 뭐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지만 너무나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예. 뭐 LNG도 쓰고 석유도 그쵸. 쓰고 예. 전기도 넉넉하니 전기장판도 깔고 하지만 예.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추위를 기억하거든요. 예. 그 옛날에 남한에서는 첫 봉급을 학교를 졸업해서 받으면은 네. 부모님한테 되게 내의를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렇다. 그만큼 추위가 예. 강했다는 아,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일단은 모든 물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난방을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온돌방이거든요, 다. 온돌방인데 여기에 부엌이 있어요. 부엌에 이렇게 가마솥 있고 밑에서 불을 떼면 그 연기가 이제 구들골을 따라서 쫙 가서 나중에 굴뚝으로 집 뒤에 있는 굴뚝으로 해서 연기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온돌을 전체 방 두 개를 다 덮여주는 거예요. 방이 이렇게 연속 있는 거죠. 아랫방, 윗방 이렇게 붙어있어요. 여기 아래 저기 예, 부엌이 여기 있고 아랫방, 윗방 이렇게 붙어있어요. 만약 옆에 방이 있다 그러면 옆에도 이렇게 온돌이 다 가서 골고루 연기가 이렇게 나가면서 방을 덮여주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 온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겠네. 발전됐다기보다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냥 재래식 그런 온돌이죠. 그러면 이제 나무를 써야 될까? 나무 쓰고 석탄 쓰고. 이렇게. 나무 쓰고 석탄 그렇죠. 쓰고. 예. 그럼 땔감 같은 거를 장만하는 것이 월동 장비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겠네요. 예. 근데 이전에 저희가 자랄 때는 그나마 사회주의 사회였으니까 러시아에서 벌목 한 나무들이 많이 들어서 팔프 공장이잖아요, 저희가. 아. 그래서 팔프 공장에서 그 껍질 바르고 나면 그 껍질을 피박을 이제 피박 직장이 따로 있어요. 그 공장에서 소달구지에다가 피박을 실어서 그 노동자들 집에 골고루 다 나눠줬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집에 나무 없다 이러면 뭐 공장 안에서 신청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줬거든요. 겨울이 된 다음에 겨울에 공장에서도 석탄도 이렇게 분배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뭐 나무 뗄감 걱정은 없이 그냥 잘 살았었어요. 예, 사회주의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때는 모든 사회주의들이 다 사회주의 사회들이 서로 연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 잘 사는 세월이어서 그렇게 뗄감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없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비교적 펄프 공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종이라든지 그렇죠. 그 특히 이런 종이에 대한 거는 너무 근심 걱정 없이 쓰고 살았죠. 예, 근데 저희 학급에도 보면 부모가 발포공장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도에 다니신다든지 아버지는 철도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일을 하신다든지 이러면은 종이 구하기 좀 어려운 거죠. 저희처럼 흔하게는 못 쓰죠.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책 한 권에다가 막 이거 쓰고 뒤에는 또 다른 과목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길주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좀 선생님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러나 걔네들 사정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는 길주군이라 항상 책 부족 이런 건 없이 살았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감자가 나오는데 감자가 한 10월, 9월, 10월 이때 감자 나오면 그 감자를 애들이 배낭에 메고 그 기차 타고 길주로 내려와요. 그러면 길주에 와서 그 발포공장 동네를 쫙 도는 거 새벽부터 문 두드려요. 집집마다. 그러면 감자하고 책을 받고 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새벽에 일어나서 문 두드리면 나가보면 어린애들이 이렇게 큰 배낭은 돌덩이 같은 감자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이렇게 한 짐씩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어디서 그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너무 고생한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책 다 주고 그냥 막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감자를 이렇게 양강도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양강도는 길주에서 어느 쪽입니까? 길주에서 그 천지 백두산 천지 쪽으로 백두산 가는 천지 예, 쪽으로. 그쪽 편이 이제 양강도죠. 백두산 천지는 가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대학 다니다가 그 중간에 방학 때 한번 가서 여기 와서 가보신 거구나. 예. 저희가 그 대학 저 북한에서 대학 다닐 때 그 천지에 갈 수 있는 이런 답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고난의 행군 시기여서 답사를 어디로 갈 것이냐 돈해 답사를 갈 거냐 아니면은 백두산 답사를 갈 거냐 이게 정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투표하고 했는데 다들 국내 답사 가자. 그 백두산 답사 너무 힘들다. 우리가 먹을 식량을 다 메고 가야 되고 또 추위도 있고 우리 그리고 계속 걸어가는데 그걸 우리 할 수 있겠냐. 어렵다. 우리 국내 답사 다니자. 그러면 국내 답사는 기차 타고 가다가 다음 그 군에 내려서 거기 답사지를 돌고 또 다시 기차 타고 또 다른 군에 가서 또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함경북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되게 몇 박 며칠 컸어요? 그게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되나? 예. 예. 그게 되게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아니, 때. 아니, 그냥 대학에 가서 그런 답사가 있었죠. 예. 그래서 답사를 백두산에 가자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대학, 학급 사람들이 싫다,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은, 되게 비교적 사회주의 체제가 90년 정도에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전까지는 비교적 뭐 의식주 문제에서 큰 걱정은 없었죠. 큰 걱정은 없었죠. 예. 제가 느끼기로는 그게 한 80년대 한 중후반부터는 이게 아마, 좀 그 전보다는 좀 생활의 질이 떨어졌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80년대 중반부터? 예, 중반부터. 저희가 어릴 때는 제가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는 정말 뭐든지 너무 풍족했었어요. 집안에 항상 뭐 쌀떡에 쌀이 넘치고 항상 그 당과류, 엿, 사탕, 엿 이런 것들이 항상 집에서 막 녹아내릴 정도로 맨날 그렇게 있었으니까. 뭐 다른 집도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명절이 되면 그 부식물을 그 상점에서 세대당 다 이렇게 분배해주고 계란도 계속 공급을 해줬었고 제가 유치원 다닐 때는 그 또 6.1절 맞으면 5월 5일 그게 유치원 다닐 때가 되게 이제 연대로 보면은 1982년 예 82년이구나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이제 그 체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되게 1980년대 중반 정도. 중반, 예. 86년, 7년? 예, 7, 8년, 요 정도. 한봉희 원장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 내가 이제 머릿속에 딱 이렇게 오가는 게, 예. 그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사회주의 체제가 예. 문제점이 이제 바깥으로 시작. 드러나기 시작한 그렇죠. 시점이 되게 예. 1980년대 중반 이후거든요. 예. 그게 거의 이제. 그렇죠. 그 이제 예, 같이 우리도 그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거죠. 제가 분명히 유치원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정말 예, 계란도 정말 먹기 싫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막 했었는데 초등학교 올라오고 중학교 올라오면서 중학교 저학년 되면서 아, 완전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주 힘들다. 예.
아, 이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구나. 그거는 제가 대학에 가서 느낀 거죠. 그럼 그때가 이제 대충. 그게 권한의 행군 시기. 1996년. 예, 그렇죠. 김일성이 서거하고 나서 그 뒤부터 그게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97년도. 96, 97, 98년은 제가 안 있었으니까. 예, 그때가 제일. 그때가 가장 많이 힘들었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비교적 어머니는 그 내과 의사였죠. 예. 내과 의사고 아버지는 이제 설계원으로 설계 엔지니어였죠. 예. 엔지니어니까 비교적 그래도 북한사에서는 중상층은 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도 기술자고 어머니도 그런 의사 직업이시다 보니까 월급은 그 일반 노동자보다는 높은 편이셨어요. 높은 편이셔서 뭐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그 사회주의 사회 때는 쌀 가격이라든지 부식물 가격 뭐 모든 가격이 다 낮은 것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급여 가지고는 충분하게 배급소에 가서 쌀 사는 거 뭐 몇 전 정도 안 되니까 그런 건 다 케어가 가능하죠. 근데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월급 가지고는 쌀 한 키로도 못 사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예.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 그 전에는 그 월급 가지고도 충분하게 생활이 가능한 거죠. 학교에 뭐 학비가 없죠. 병원 가면 무료 진료 다 해주죠. 그리고 또 저희는 젊었으니까 별로 병원에 갈 일은 없었고 부모님도 젊으셨으니까 또 어머니 의사시니까 저는 병원에 가볼 일이 없었죠. 거의. 그래서 저는 북한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그냥. 예, 아프면 그냥 어머니가 치료해 주시고 맨날 이렇게 해 주시니까.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학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예, 제 어려운 게 저는 그게 불만스러운 게 그거예요. 똑같이 시험은 보고, 시험은 다 똑같이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출신 성분대로 가는 성분대로. 거. 예, 그게 제일 나쁜 제도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예, 실력이 없고, 정말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그 대학에서 자기네 그 대학교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뭐, 간부 자녀들한지 이런 사람들을 받는 거죠. 그 간부들은 또, 뭐, 그 대학에 뭐 어떤 후원 물자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땔감을 댄다든지, 석탄 댄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뭐 물자 자재 이런 것들을 간부들은 뭐 사회 거를 조절해서 좀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이런 뭐 게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 겉으로는 그렇죠. 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부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이제 예, 필요한 사람을 그렇죠. 밀어주고 실제 그런 필요한 거는 국가에서 다 대학교에 공급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걸 못 해주니까 이제는 대학교도 자체적으로 뭐든지 자력 경쟁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네가 예, 학교에서 살려면 그런 힘 있는 부모의 자식을 대학에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고 북한에서 과외를 많이 시킵니까? 저는 과외는 거의 없었어요. 예, 과외는 없었고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키는 거죠. 학교 자체가 이제 과목별로 정해져 있죠. 서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리 서조, 수학 서조, 외국어 서조 이렇게 서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때 물리 서조를 다녔었는데 저는 체육 서조하고 물리 서조 두 개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 서조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물리에 맞게 이제 그 대학도 그렇게 가긴 했는데 사실. 실제 북한의 대학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느껴지는 게 만약 제가 사회주의 사회 정말 정상적으로 예, 그 80년대 사회주의 사회에서 제가 대학에 갔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미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시기에 저는 거기에 갔으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에 대학에서 예, 모든 상황을 다 겪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 이제 대학 다닌 게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93년 9월부터 97년 8월까지죠. 예. 그러니까 한참 고난의 행군. 그렇죠. 고난의 행군을 거기에서. 겪었구나. 예, 거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가장 좀 충격적인 건 뭐였습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게, 저는 테레비에서만 이게 대학생들이 생활을 보고, 테레비에서 나온 학생들만, 저 대학 생활 그렇게 뭐 하는구나. 이게 공개할 수는 없죠. 대학. 그냥 계산 쓴다. 예. 공개하시고. 예. 없고. 학과는 무슨 학과였습니까? 저희는 자동공학과. 자동공학과셨구나. 예. 그 말씀해 보시죠. 계속.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네. 과외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과외를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서조를 운영하시면서 공부를 시켜요. 예. 그래서 그 시험도 보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돼서 거의 과외 수준으로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성적, 나중에 졸업 시험을 보면 거기서 등수별로 이렇게 나누죠. 거기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출신성 나쁘다. 그러면 자기 대학 못 가고 뭐 좀 낮은 대학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간 대학은 이제 들어가서 실망을 했던 게 저는 텔레비에서만 이렇게 대학 생활을 봤어요. 텔레비에서 다 보면 정말 막 리스베 끼고 이렇게 외국어 수업 듣는 거며 그다음에 뭐 현장 실습 나가는 거며 막 이런 환상에 진짜 빠져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예. 대학에 실제 가본 적이 없고 주변에 대학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 환상에 빠져 갔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니더라고요. 대학생 기숙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거 군대식인 거예요. 아침 기상 5시, 6시에 기상을 해서 뭐 아침 운동 막 집단적으로 집체적으로 달리고 막 아침 운동하고 그다음에 또 청소 그 구역 담당 구역 청소하고 그다음에 또 여자들은 또 일찍이 학교 교실에 나가서 교실 청소 또 해야 되고 예, 끝나면 또 교실 청소 또 하고 들어오고 맨날 청소 돌아가고 예. 그리고 학교는 깨끗했겠네. 예, 학교는 항상 그렇게 청결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거는 또 둘째예요. 제일 불만스러웠던 게 저는 학교에 교재가 없던 게 제일 불만스러웠어요. 우리가 그 기술 대학이니까 제가 그 기술 전공 분야에 대한 과목이 많은데 그 과목 책들이 너무 부족한 거였어요. 그게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갔는데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한 학급에 수학 교과서 뭐 다섯 개 정도 배정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리교 가서 뭐 서너 개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뭐 이런 거는 뭐 사람 뭐 나눠주고도 남아 돌아가고 도서관에 들여다 봤더니 전부 김일성 저작 선지 뭐 이런 것들이 도서관 벽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저건 누가 보지? 근데 왜 저렇게 많은 책 중에 우리 기술 도서가 없지? 나는 책을 봐야 되는데 시험도 보고 해야 되는데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제대 군인들이 그 책을 다 빌려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책 좀 보자고 빌려야 되는 그거를 학급에서 돌아가면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책을 빌리면 뭐 몇 시간을 못 보죠. 하루 기껏 잘 빌려요. 하루. 그러면 또 그 내가 하루 보고 다른 애 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보시고. 그러면 그 제대군이 내가 빌렸던 그분이 자기가 책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나면 너 내 숙제 좀 해줘.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책 숙제를 좀 해주고 그리고 저는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제일 불만스러웠죠. 전공서적들 구하기 전공서, 아주 어려웠었죠. 전공서적이. 거기서 좀 약간 회의감을 많이 거기서 너무 불만 있으면 저는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진짜 왜 교과서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대학인데 왜 교과서가 없지? 그럼 누가 교과서를 이제 반납한다 하면 얼른 거기 가서 이거 내가 가져갈게 바로 거기서 이렇게 겨우 대출 받아가지고 오고 이거 한번 대출 받으면 그래도 내가 낼 때까지 반납할 때까지는 계속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책이 저한테 안 차려지는 거죠. 거기 제일 안타까웠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겨울에. 그 추위가 정말 극심하죠. 예, 특히 정진시는 길주보다 더 바람이 엄청 셌어요. 그게 바닷가가 있어서 바닷바람이 너무 세거든요. 정말 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갈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센데 그 추운 겨울에 기숙사에 그 땔감이 없어요. 땔감이 없고 석탄 나무 이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 전에는 그 중앙식 난방이 그 보일러가 대학교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에 난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행편이 괜찮을 때는 중앙 난방식 그렇죠. 중앙 난방식 돌아갔는데 그렇죠. 기숙사 자체가 중앙 난방식으로 건설이 돼서 보일러에서 석탄으로 이제 불 떼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 이제 석탄 탄광에 뭐 집에 아들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후원을 받아서 석탄도 이렇게 대학 들여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불 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2년 정도 다니고 나니까 김정일이 방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단고추를 만들어서 단고추 생산해서 단고추를 일본에 수출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과제가. 그래서 대학교에도 단고추 생산을 해라는 과제가 떨어졌어요. 단고추는 단고추라는 게 지금 말하면 한국에서 말하면 오이고추 같이 맵지 않은 고추. 맵지 않은 고추. 예. 그러니까 그냥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예, 거. 그런 고추. 아. 그런 거를 이제 일본에 수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보일러를 허물고 그 학교 자체가 어디 이런 고추를 심을 만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온실 그 보일러를 다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TV 깔고 그다음 그 썩은 풀 아니 그 잡초를 빼서 거기다 넣고 위에다 흙턱 깔고 이렇게 하면서 흙을 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추를 재배를 한 거죠. 그 온실에서 재배해 봐야 그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보일러 시설이라는 게 이 건물이 한 두 배 정도나 될까요? 예, 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고추 심어봐야 거기서 재배 이 농사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외화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숙사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난방, 그냥 냉방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한겨울에 기숙사 생활하는 기숙사생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바람. 그래서 겨울 그렇죠. 방학이 이제 12월 한 말부터 이제 겨울 방학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한 1월 한 중순까지 방학이에요. 그러면 1월, 12월 지나면 다 학교로 모이는 거죠. 그래도 1월, 2월, 3월까지 춥잖아요. 엄청 춥죠. 그래서 동상 입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발이 다 얼어, 저도 발이 계속 얼어있고, 얼굴이 계속 얼어있고, 손이 계속 얼어있고, 발이 얼어서 이제 겨울 집에 들어오면, 막, 예, 밖에서도 계속 추운 데 있다 나니까 발이 시리고 한데,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뭐 따뜻한 데 없으니까 발을 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선 같은 거, 예, 옛날에 그 옛날 전자 조선시대에 신었던 그런 버선 있죠? 그 솜 넣고 두껍게 만들어서 그 버선을 계속 방에서 신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막. 그렇죠. 마사지 같은 걸 예, 해가지고. 계속 예, 그냥 떨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계속 예, 꼭, 예, 외투 꼭 입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깥은 뭐 이제 참 한국은 그 뭐죠 그 저 뭐 오리털 파카도 있고 파카도 있고 하죠. 그럼 지금 북한은 주로 뭘 많이 입었습니까? 그때 대학을 다니실 때는 그때 면 옷이라고 해도 계속 네. 입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그때 그 중학교 때 학생들한테 이게 교복으로 예 뭐 겨울 바깥까지 다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얇은 압착 솜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얇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안에다 옷을 많이 끼어 있는 거죠. 옷을 많이 껴입고 그걸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 가면 그런 거는 공급을 안 해주니까 예, 개별적으로 시장에 가서 비싸게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입는 거죠. 그것도 사람마다 또 경제적인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또 잘 사는 집 애들은 또 좋은 거로 질 좋은 거로 사다 입고 또 일본인 그 귀국자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또 일본에서 온 거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예, 각자 그렇게 그러니까 뭐 고난의 행군은 그때 이미 경험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미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예, 고난의 행군은 계속 대학에 들어가면서 계속 고난의 행군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입학을 하고 나서 한 달 다니는 걸 하니까 못 다니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만이 저도 많고 도대체 기숙사 생활이 이렇게 이게 군대 같이 아침에 깨어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노래 부르면서 활개 치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먹고 나오면 또 대식 다 하고 나와서 그 자유 생활이란 게 별로 없어요. 또 오후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오후 수업 끝나서 나오면 또 무슨 강연회 생활총화 뭐 이런 것도 연속 있고 생활총화는 생활총화라는 게 많아요. 생활총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그 중간에 수요일에 그런 게 강연회 있어요. 그 수요 강연회가 있는데 정신무장을 위한 그렇죠. 강연회. 전체 대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제 선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때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총 학생 수가. 얼추. 한 5, 600명 정도. 5, 600명. 예, 예. 그럼 수요일 날 다 전체가 모이면 한 몇 그렇죠. 시간 정도 했습니까? 한 시간, 한두 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사상교육을 계속 했죠? 사상교육 하는 거죠. 앞에 조업당 비서 나와서 또 한 번 막 하고 가면 또 사르청 현장에 또 들어와서 또 막 연설하다 가고 또 가면 또 이제 그 학생연대장이 또 나와서 또 막 하고 가고. 그러면 그 네. 안에 좀 조는 사람 없습니까? 졸죠. 졸는데 졸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그 학생 간부들이 돌아다니면서 탁 깨우라고 이래 막 깨우죠. 계속 못 자게.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개발 못했습니까? 이렇게 눈 뜨고 자는 방법과 그런 건 없었죠. 옛날에 나는 직장생활할 때 눈 뜨고 이렇게 자는 방법도 배웠는데 정말 그래서, 고생. 예. 그게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세상. 지금 보면 또 과거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아름답게 채색이 되니까 예. 그 대학을 다닐 때 가장 이렇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예. 고생 중에서도 즐거웠던 기억이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한 3학년 때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김일성주의 이런 그 김일성주의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 수업을 받으면서 거기서 또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과목에 그래서 남조선 혁명에 대해서 나오면 김일성 그 우리 그 남조선 혁명에 대한 노선, 김일성의 노선 이런 걸 뭐 남한에서 투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사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런 역사 교육을 잘 하는 거예요. 그 다 김일성이 지도하에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다 교육 이런 과목인데 그 과목 다른 요 기술 과목은 뭐 성적이 낮아도 돼요. 근데 이 김일성 과목만 이제 성적이 낮으면 안 되는 거죠. 대학 졸업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 그 시간에는 정말 정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이런 과목인데 남조선 혁명에 대해서 이런 걸 하게 되니까 갑자기 남조선 생각하다가 남조선 대학생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남조선 대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좀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멍하니 창문 내다보면서. 근데 내 생각이니까 그냥 예, 제 생각이니까. 밖으로 표현만 안 되니까. 표현만 안 하면 되죠. 그래서 난 남조선 대학생들하고 진짜 공부해 보고 싶네. 통일이나 대학 가능하겠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일종의 이제 그게 그 과목은 대남적화 전략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남쪽을 어떻게 해방시켜야 되고 해방의 핵맹조선 대한 것도 나오죠. 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그렇죠. 남조선에서 우리를 하고 협조해서 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걸 다 배우겠네요. 그런 거 하죠. 그렇게. 그러면서 그 김일성이 만든 그 주체 사상에 대한 뭐 김일성이 안 만들긴 했지만 그 주체 사상에 대해서부터 이제 그 남조선 혁명까지 쫙 끌고 나가는 거죠. 역사를. 그래서 그런 과목 시간에 또 거기서 또 이런 게 나와요. 정치적 생명에 대한 거.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에 대한 게 나오죠. 그러면 학생들이 궁금하잖아. 이게 아직 그 여기는 그래도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많이 깨어 있잖아. 아, 영적인 세상이 있다. 이런 것도 교회도 가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여기는 영적인 세계다 하는데 거기서는 영적인 세계라는 건 말 자체가 없으니까 정치적 생명으로 이제 사람을 휘어잡는 거죠. 사람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긴다.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죽어서도 영원히 정치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그러면 영원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이 아닌가. 이 학생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치적 생명. 아, 그럼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도 학생들이 막 얘기를 물어보고. 하고 거든요.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질문하죠. 선생님. 이거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덤으로 가고 그냥 흙으로 되고 끝이 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정치적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정치적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막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벌써 이 생각이 달라져. 뭐 선생님도 이제 어떤 학생들 중에는 깨어있는 학생도 저런 말은 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좀 눈치도 주고 더 물어보지 말라고 이렇게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가르치는 학생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우리는 죽었어도 이제 우리 이름은 영원히 남아서 이렇게 빛나 하게 되고 그 우리 세대들은 영원히 후세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말은 되네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위해서 또 김일성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바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는 그래서 거죠. 그 자기 그래서 이름을 죽으면 예, 목숨 바쳐 우리가 죽었을 경우 이제 우리 이름은 이제 남는다. 그 이름을 이제 후대들이 누린다 이거죠. 그게 지금 그런 똑같은 거죠. 항일투사들이 뭐 일제 시기에 싸웠다 해가지고 그 투사 가족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다 지배하고 있고 그 자식들은 공부 못해도 무조건 다 모든 복지 다 받는 것처럼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참 오늘 밤을 새야겠네요. 예. 한봉희 원장 스님하고 이제 대학생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학생활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드셨겠네요. 예. 일단 식사부터. 아침 뭐 기상하는 것도 불만이고 뭐 이것 교과서 없는 것도 불만이고 다 그런데 식사도 그 중에 빠질 수 없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옥수수 밥이라도 진짜 많이 줬었어요. 그냥 반찬은 없어요. 아예 반찬은 기대하지 말고 그냥 옥수수 밥에다가 국물 그 배추 시래기 그냥 등등 떠있는 그냥 이런 소금 국물이죠. 된장 국물도 아니고 그냥 소금 국물 하나에 옥수수 밥 하나예요. 그냥 그것만 먹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먹고 나와도 그냥 소화가 또 잘 돼요, 또 옥수수가. 예, 그럼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뭐 사서 드시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또 여학생들은 또 나가서 먹는 게 되게 창피하거든요, 이게. 장마당에 가서 뭐 이렇게 먹다가 또 그 대학생들도 같은 학교 대학생들 만나면 또 창피하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못 나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배고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94년도 지나서 95년도 이때부터 서서 계속 시작이 되는데 이제 거죠? 그 같은 학교 학생들 가운데 그런 고난의 행군 때문에 고생당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있죠.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게 참으로 저도 그게 어떻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바로 잘 아는 옆에 친구들이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저도 너무 그게 그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방학 끝나서 뭐 왔는데 그때는 뭐 계속 이런 게 식량 사정이 항상 북한이 안 좋았으니까 그 94년부터는 이제 배급이 완전히 끊기고 식량 공급을 안 해주니까 대학생들 중에는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서 10년, 13년씩 군사복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학에 들어오죠. 대학에 들어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그때 들어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근데 대학교에서 결혼도 못하게 하는 거죠.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대학교 규칙이라서 결혼을 못하는데 몰래 몰래 결혼을 하죠. 그렇게 하면 또 가정생활 해야 되죠. 아기도 생기고 부인도 살려야 되고 한데 남편이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학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와이프가 이제 생활을 해서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는 뭐 저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또 기숙사에 있으니까 기숙사에서는 그래도 뭐 불죽이라도 주고 뭐 이렇게 주니까 대충대충 끼니라고 하는 거를 대충 먹고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보다 더 심한 경우죠. 집에 가도 이제 죽먹기도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방학 끝나서 왔는데 이분들이 개학은 했으니까 학교를 왔는데 옷이 그냥 새까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누가 없으니까 세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식량만 고갈된 게 아니라 모든 생활 필수품이 다 고갈이 된 거죠. 세제가 없으니까 세제 빨래 비누가 없으니까 비누 생산 비누가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전이 됐고 식량보다도 오래전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뭐 세탁할 수도 없고 또 수도 자체도 안 나와요. 전기가 없으니까 수도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빨래를 못 해. 그러니까 왔는데 옷이 새까맣게 입고 그다음에 먹지 못했으니까 그 방학 동안 내내 이렇게 굶어서 살았던 거죠.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이틀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먹고는 이러니까 살이 그냥 쫙 빠진 그분들은 이제 군대를 마치고 이제 14년씩 복무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군사 복무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나라를 지키면서 고생하고 다시 대학에 온 사람들인데 사회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거죠. 이게 그래서 막 굶은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대학생들 중에는 또 천차만별이에요. 또 집에서 부모님들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집에 식량이 있으니까 도시락도 싸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부는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한 반은 도시락을 못 싸오죠. 그러면 반은 도시락 싸오고 그러면 도시락 같이 먹다가 이 사람들이 못 싸오니까 먹는 사람들 다 부르는 거죠. 같이 먹자고. 그래서 자기네 도시락을 같이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미안하죠.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점심시간 되면 또 도망가요. 숲 피해서 또 나가서 담배나 피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럼 또 밥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미안하잖아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럼 또 나가서 찾아서 돌아다니다 또 찾아서 데려와서 또 같이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으로 복귀할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비교적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예, 똑똑하죠. 그죠?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 1년 더 다니는 거. 저희는 4년이지만 그분들이 이제 예과를 1년 졸업하고 다시 본과에 올라와서 이제 4년 동안 저희랑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과에서 이제 그동안 군대 나가서 이런 거 다 까먹었으니까 다시 기초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럼 고난에 이제 행군을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방학은 북한은 방학이 대학은 한 보름 20일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를 방학해 본 적은 거의 없고요. 그럼 언제 방학이 주어집니까? 12월 한 20일 지나서 24일 뭐 이때부터 해서 1월 한 15일 정도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은 여름에는 이제 7월 말부터 8월 한 중순까지. 아주 짧네요. 예, 짧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집으로 청진에서 집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집이? 길주가? 길주는 그 열차로 가면 한 3시간 반 정도. 아, 멀구나. 예, 급행으로. 그 역점마다 서지 않고 급행으로 가면 한 3시간 반 정도면 정시로 가면 3시간 반 가고, 그 다음에 또 완행 열차 타고 가면 뭐 5시간도 걸리고. 그럼 이제 그렇죠? 집에 가면 그때는 집은 아주 풍족. 그래도 대학 다니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풍족했겠네요.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수는 있죠. 대학처럼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대학은 그렇지만 집에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는 되죠. 그럼 이제 그때 집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런 고난의 항구나 이런 걸 당할 때. 그때 저희 부모님들도 다 국가에서 배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특히 아버지는 또 이런 고급 기술자다 보니까 명절이면 특히 또 3급이라는 거 뭐 또 특별히 받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뭐 부식물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특별 공급이 있어서 그런 것도 받는 정도였고. 한데 일단 생활이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니까 뭐 저희 집도 피해갈 수는 없죠. 근데 아버지는 그 기술자니까 아버지 배급은 계속
예, 주더라고요. 아버지가 공장 안 나가면, 뭐 설계 이걸 못하니까, 예, 모든 기계 고장나고 계속 이러면 뭐 설계가 나가야 되고, 사인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버지는 절대 어디 동원을 가거나, 어디 나무하러 가거나, 뭐하러 가거나, 이런 데는 절대 동원 안 돼요, 아버지는. 계속 공장에 가서 그걸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급여도 높고, 뭐 배급도 계속 나오곤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아버지 배급만 나오지, 가족 배급이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버지 배급 가지고 또 같이 나눠 먹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또 따로 소토지가 있었어요. 그 소토지가 한 1,000평 정도 가지고 있어서 소토지라 하거나 예, 소토지. 사실 북한 체제에서는 소토지가 인정이 안 되죠. 근데 하도 식량 사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산 야산 같은 거 그게 원래는 나무가 자라고 풀 자라는 이런 야산인데 그 야산을 이제 풀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소토지를 만든 거죠. 그런 소토지들이 북한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나무를 다 베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요. 거기다 다 곡식 심고 감자 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조 산야를 옛날에 이제 그런 선교사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면은 네. 거의 이제 그 완전히 민둥산이거든요. 그 지금 거의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북한산을 보면 조선조 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떤 문명이 이렇게 몰락할 때는 기본적으로 민둥산이 생기면서 아. 비가 내려와가지고 그 흙이 와가지고 농경지에 이제 그런 물을 대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폐허가 되면서 이제 예.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조선조 말기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소풍이나 이런 걸 갔을 때는 예. 그때는 산이 좀 푸르렀죠. 나무가 많았죠. 예, 엄청 푸르렀죠. 그죠. 소나무도 많고 푸르렀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이제 그 식량 사정이 어렵게 되면서 그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고향도 보면 이제 그 팔프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피박 그 나무 껍질 있죠. 예, 종이를 생산할 때 피박이라고. 예, 피박이라고 그러죠. 그 피박을 이제 나눠 주니까 그거 가지고 땔감하니까 굳이 산에 가서 나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공장에는 나무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산더미 같은 그 나머지 껍질을 발라서 그 밑에 속은 이제 그 종이를 뽑고 나머지 껍질을 이제 노동자들 불 떼고 이렇게 집에서 사는 건데 그게 이제 나무 사회주의 사회가 무너지면서 그 러시아에서 벌목이 안 들어오는 나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공장에 그 나무 껍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나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디 가겠어? 산에 가는 거죠. 그 난방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시내에서부터 산까지 가는 게 막 10리, 20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달고 집 끌고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그게 또 산림보호원이 또 따로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산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또 들키면 안 되니까 또 들키더라도 또 술도 주고 담배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민둥산이 그렇죠. 되게. 점점 처음에는 야산에 가서 배워오던 산이 이제는 점점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서 처음 소토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저희는 소토지를 갖고 있은 거죠. 그래서 배급을 못 받는 그 일부 나머지 그 식량은 이제 그 소토지에서 나오는 옥수수로 우리가 보충을 하고 예, 생활을 또 다음에 식량 유지하고 이렇게. 근데 어머니는 의사인데 뭐 뒤로 좀 들어오는 거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절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그래요? 해도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잡은 그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기 시작하면서 아, 사회를 믿고 살 수가 없구나. 사회주의 사회, 우리나라는 국가를 믿고 살 수가 없네. 괜히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생기면서 아마 이렇게 뒤로 이런 게 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살 때는 어머니는 의사지만 저 학교 다니는 분이요. 어머니 의사고 하니까 그냥 명예 같은 건 정말 항상 예, 명예죠. 명예. 예, 명예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동네에 의사 한 명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계속 집에 와요. 병원에 가까운 다 지역별로 병원에 어디 이 지역은 어느 병원 가라 이렇게 다 있긴 있는데 병원에 가면 또 약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처방받기 어렵고 뭐 또 약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처방을 잘 안 해주죠. 그냥 그러니까 아는 의사 있으면 그 집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는 어머니가 계속 왕지 나가시는 거예요. 한 5일에 한 번씩 당직 서시고 그다음에 밤에 들어 자면 사람들이 환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자다가도 또 왕지 나가고 나갔다 또 새벽에 들어오고 저는 그 일이 정말 너무 싫었겠구나. 네, 너무 끔찍하게 싫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절박하지만 절박하지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한 사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예, 그럼 저는 야, 어머니가 참 그런데도 불만 한 번도 없이
왕진 가방 항상 집에 챙겨놓고 있어야 되는, 주사기는 항상 소독되어 있어야 되고, 침 주사기 항상 소독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딱 부르면 나갈 수 있는 이런 완전 전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새벽에 부르면 갔다 오고, 약, 그 가방에는 항상 그 약이랑 비상약들이 계속 채워져. 아부모님은 맨날 그 약 처방을 해서 항상 비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치료해주고 새벽에 또 들어오시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아, 어머니랑 같이 자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나면. 그게. 애들 입장에서 엄마가 순간도 떨어지면 되게 불안하고 싫잖아요, 예. 그게.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고난의 행군이 돼서 이제 외부의 환경이 막 바뀌면서 점점 이제 가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예. 영향을 받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앉아서 뭐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예. 야, 이 사회가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있으신데 들었던 기억이 근데 있습니까? 집에서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예, 사회가 이렇게 간다. 이 사회가 이렇게 나쁘다. 이런 정책 나쁘다. 이런 말은 절대로 어디서도 들을 수도 없어요. 집에서도 들을 수도 없고. 아버지도 뭐 말은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런 얘기는 절대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이게 또 그, 막, 뽑으러 다니는 게 많아요. 막, 뭐, 허위국 뽑는다, 뭐, 친위대 뽑는다, 뭘 뽑는다, 이러면, 옥가라는 거 아시죠? 북한에서 옥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옥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계속 뽑으러 오는 거예요. 학교에. 예, 초등학교 때부터, 인민학교 때부터 뽑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성장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는 거죠. 예, 근데 분야별로 이제 뽑아가는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게 똑똑한 애를 뽑는 겁니까? 똑똑한 게 아니죠. 이게 인물 체경, 인물 벌어 잡고 오는 거예요. 그걸, 인물. 그걸 옥이라고 하거나. 그 옥과, 옥과라고 하더라고요. 옥과라고 하는. 예, 옥과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또 예술단체가 있어요. 예술단체에서 이제 뭐 기량 뭐 이런 거는 아직 그런 거는 둘째고, 그런 건 뭐 별로 보지. 가서 뭐 데리고 가서 이제 하면은 다 따라가 하는 거니까. 미모를 보구나. 미모를 보는. 미모를 예, 보구나. 미모 뽑으러 해서. 예, 근데 뽑는 기준이 좀 달라요. 예, 군부대가 좀 다르고, 그다음 예술단이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데, 옥과도 다르고, 제일 완벽하게 뽑는 거는 옥과고, 그 기준에는 정말, 예, 뭐, 도에서 한 명,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이 정도 돼야 가는 거고, 예, 그리고 일반 또 그 밑에 또 호위국이라든지 뭐 또 친위, 뭐 이렇게 뽑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뽑으러 왔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좀, 지목이 돼가지고. 누가? 예, 제가 지목이 돼갖고, 예, 저는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느 뭐, 이게 행사에 갔다가, 그 행사에서 이게 그 뽑으러 온 사람들이 막 저를 막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성함, 직장, 직위. 이거. 그 다음에 예. 성분 같은 거 조사하고. 그거 조사한다는 거죠. 뒤에서 조사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이랬는데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그런데 절대로 꿈도 꾸지 말아라. 그 뭐 학교에서 뭘 뽑는다고 하는데 날 뽑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 물어보고 직장 직위 물어봤다고. 그래서 아마 내일 공장에 물어보러 간다고 하는 것 같다고 알려드렸더니 그런 데는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졸업할 때니까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신 팔리면 또 공부도 못 하게 되니까 절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를 해서 대학에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그게 가족 우리는 가족이 성분이 걸린다. 주진 성분이 걸리기 때문에 못 간다. 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제 친할아버지가 이제 그 월남 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할아버지죠. 그렇죠. 예. 예. 친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는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는 계셨죠. 제가 나온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계셨죠. 제 친할아버지는 이제 월남하신 거. 월남하신 거로. 언제 월남하신 거 들었습니까? 그게 일사구 때 월남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흥남 폭격이 심해서 한명씩 폭격이 엄청 심했을 때. 흥남 철수 사건 때. 예, 철수 때 내려오셨구나. 예, 근데 실제로 뭐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때 뭐 함흥신에서 사람들이 그 미군 배를 타고 간다고 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배 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게,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제 사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국제시장 나왔죠. 국제시장 그 배우도 저희한테 예. 다녔었는데 그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가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함흥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국제시장하고 똑같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마 할아버지 내려가신 건 확인한 사람은 없고, 예, 확인하신 분은 없고, 전 그 폭격에 그날 저녁에 안 돌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또 한쪽으로 막 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폭격도 심했고 함흥시내 그냥 모든 게 다. 그럼 그때 함흥시 그분이 이제 자식들을 이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형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할머니가 아버지 형제가 그냥 두 명이 있었어요. 남자. 그럼 자식 낳아놓고 그냥 혼자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는 못할 것 그렇게는 안 하시죠.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폭격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근데 할머니는 폭격에 돌아가신 그 시체도 못 봤고 그러니까 그냥 서운한 김에 그냥 그 전쟁 난리통에 사람이 어디 가서 산들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폭격이 너무 심했고 그때 돌아가셨는지 그 뒤로 안 들어오셨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행방불명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뭐 그렇게 그냥 처리해버렸 그냥 월남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평생 계속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든 저, 참, 내가 이게 그 가슴이 아픈 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 있죠. 에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들을 싫어하는데, 저 양반이 싫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중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사는 거죠, 예. 혼자 있을 때는 막 욕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냥 자기 입에서는 일체의 그런 게 나올 수 없어요. 혼자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친구,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그게 인간 자체도 바꿔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이미 내려와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느꼈죠, 저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다니면서 이미 그런 생각을 자꾸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달라야죠. 뭐 완전히 그냥 드러나는 인간하고 그냥 자기하고는 완전히 이중으로 따로 가야 이중으로 생활하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거 아니야? 앞에서는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뒤에 돌아와서는 뭐 욕은 못하지만 사는 게 힘들고 속으로는 막 불만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에 북한의 고위직들 온 걸 내가 지켜보면서도 저 양반들이 그냥 완전히 뭐 저 양반 말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완전히 분리가 돼 있을 건데. 근데 실제로 그 사회주의 사회 때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엔 정말로 그 진심이라는 게 있었죠. 정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김일성이 진짜 신인 줄 알았었고, 정말 그 사회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바쳐 살아야 된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셨죠. 다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사회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배척하기 시작하고 이런 불이익을 주고 넌 출생 성분 때문에 너는 출세를 못해 너는 공부를 잘해도 못 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불만이 서서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불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거죠.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당시 어머니가 저한테 너 출신 성분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지켜본 적이 있으니까 아버지 상황을 지켜본 적이 있었고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좀 깨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는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어요. 항상 있으셨는데 말은 안 하시죠. 그거를 말은 안 하는데 저한테는 절대 군대 갈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잘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에 어머니나 가라. 아버지도 일체 그냥 아이들한테 그런 속내를 얘기 못 하죠. 정치적인 문제는 얘기 안 하죠. 근데 낼 수 없는 정작 저희가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반대를 하시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 뭐 어딘가 또는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한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전쟁 상황이 되고 하면 우리가 한번 바쳐서 나라를 구하러 나가야 되지만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외부가 외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나가면 군대 나가면 김일성 김정일을 지켜야 되는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총알 바디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가겠느냐? 그런데는 절대 못 간다. 그걸 어머니가 이야기하셔요. 나가면 군대 가면 그냥 총알 바디 된다. 응? 가지 말아라. 나라를 지키는 일도 아니고 응? 가면 그 특기 그 친위대 허위대 뭐 허위고 뭐 이런 데는 그런 데니까 참 절대 그러니까 못 간다. 참 가슴이 아픈 게 그런 생각이죠. 그 2,500만 이런 2,500만 정도 되죠. 예, 2,500. 2,500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그게 예. 대한 나는 가슴이 아픈 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2,500만이 한 명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나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 그게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하고 우리가 접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자라서 그냥 그것만 보고 자라고 거기서 받은 하는 교육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진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만들 수 있죠. 예. 외부를 다 차단해버리고 뭐 라디오도 오죽하면 라디오를 들으면 그 라디오 들었다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죠. 근데 제가 그런 대학에 가서 이제 그런 수신 차단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저희가 전자 말한 그런 전자기 쪽이 아니니까 IT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희 대학교 학생이 그걸 실제 개발을 했어요. 테레비가 어디 외국에서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테레비 가져오잖아요. 테레비 들어오면 이걸 이제 그 먼저 성능 테스트를 하죠. 주파수를 이게 다 받아들이는 거 차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파수 차단하는 그 회로를 만든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그 회로를 만들었는데 그 회로를 그 테레비에다 이제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라의 그 테레비든 주파수도 이게 다 차단이 되고 안 잡히는 거예요. 딱 조선중앙 테레비전만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걸 다 그 테레비에 넣어서 이 연선, 예, 전연, 붕괴선 연선, 그 다음에 국경지대, 예,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이런 데 다 전부 다 그렇게 그 회로를 다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에도 그 회로를 넣어서 이제, 못 듣게 이제 차단을 그러니까 하고. 유일하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속내가 그 드러난 게 이제 예. 그런 총알바지로 나갈 뿐 그 문제에서 정리가 사회, 되고 예, 그렇죠. 아버지는 그런 거를 아버지는 떠나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아버지는 하도 그 할아버지 그 월남 때문에 본인이 너무 받은 불이익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떳떳하게 살아야 자식들이 이제 떳떳하게 사회에서 이제 출세하면서 살 수 있다 이 생각이었던 거죠. 항상 그 생각이 그래서 항상 그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늘 당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지나치게 그렇게 대단하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네. 그게 예. 속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 뭐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면 알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삶이라는 예. 것이 그러니까 자식들 앞날에 자기가 그렇죠. 걸림돌이 돼서 안 되겠다 안 그런 생각이 그 생각에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하고 기술 이거 뭐 신기술 창조하고 그다음 뭐 과학기술 창조 막 이런 거 발명하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신 거죠. 그게 항상 저희를 위해서 한다고 아버지 계속 얘기하시고 예. 그래야 아버지가 또 당원이 돼야 되고 예. 당원이 돼야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아버지가 건데. 이제 그 탈북 전에는 당원이셨죠. 당원이셨죠. 예. 언제 당원 들어갔습니까? 그게 89년도에 입당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많이 그러면. 하셨죠. 이미 그 전에 당원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계속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류되는 상황 보면 항상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문에 계속 보류되고 아버지가 그 전에 이미 발명군도 몇 개 있고 장애관 너무 많이 하셨고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정말 뭐 입당시킬 사람 없을 정도로 기술적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이제 일상 보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가장 이렇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그 당이고 예. 그다음 그 권력 기관이 어떻게 권력. 가장 영향을 많이 보위부하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북한 시즌 그냥 대학까지만 졸업하고 나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버지 생활을 보면은 예. 아버지 생활을 보면 아버지는 순수 과학자 기술자예요. 근데 과학자 기술자인데 이 과학 기술자 집단에도 이제 임무를 주는 거죠. 보위부에서 임무를 주는 불러다가 사람 불러다가 이게 임무를 주죠. 그 설계실에 이제 누구누구 있는데 이 사람들 누구누구의 동향을 감시해라.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이랑 관계를 가지고 어떤 모임을 하는지. 그 지시를 한 데가 보위부네요. 보위부죠. 예, 보위부죠. 안전부는 그런 걸 안 하지만 보위부가 이제 그런 안전부는 실제 드러난 현장에 대해서 범죄자들을 잡아서 뭐 이렇게 조사하고 보내고 뭐 이럴 거 하지만 보위부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위부는 항상 보이지 않게 해먹는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건데 예. 보이지 않게 해먹는다. 예. 당일꾼은 당당하게 해먹고 당일꾼은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계속 이렇게 사람 불러다 이런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때 당시 한 몇 번 이렇게 가서 뭐 임무 받고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렇게 감시자를 다 심어놓고 하는 거죠.
감시 감독이 감시. 돌아가겠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는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임무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와. 그럼 몰래 보위부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에 한번 살아보신다면 이 한국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왜 북한에서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 안 좋은 말을 친구하고 했어요. 그 딱 친구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같이 뭐 명절에도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막 하던 사람은 정말 내가 속에 얘기 다 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뒤에 가서 일렀어요. 그러면 아버지만 잡아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그 말 한 사람만 잡아가면 되는데 온 가족을 다 같이 잡아가는 거죠. 다 같이 잡아가고 그다음 우리 가족 중심으로 해서 사촌들도 있을 거고 친척들 있죠. 그 친척들이 이제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얘네 큰아버지가 무슨 반동이다. 무슨 말 잘못해서 정치범 수용소 같다. 그러면 이 사촌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 잘못해서 가면 되지만 그러니까 온 뭐 가족. 그게 일어날 수 없네. 예. 뭐. 모반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한국에 심어진다면 한국 사람들이 과연 드러나 막 지금처럼 막 시위하고 막 이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사람들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왜 북한에서 들고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왜 들고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듣는데 그 시스템을 이해 못하면 정말로 이거는 자기만 죽으면 뭐 내만 죽으면 총을 들 수 있는데 있지만 예.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끌려 들어가니까 예. 뭐 3대를 멸종시킨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게. 한봉희 원장님 모시고 탈북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 아버지가 이제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뭐 60 넘으면 거의 그 다음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모가 돼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가족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아버지 성함이 한원채 네. 43년생이시죠. 예. 네.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딸이 둘이고 네. 아들이 하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있고, 그럼 이제 그게, 그 나는 항상 이렇게 넘어오신 분을 보면은, 그 생사를 넘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몇 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98년도였죠. 98년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 사회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았었고 뭐 얘기는 못하지만 도대체 내가 이게 졸업을 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 뭐를 하고 살아야 될까 이미 공장은 다 파괴되고 폐쇄되고 공장 기계를 뜯어다가 사람들이 팔아서 거기에 금속류 있죠 귀금속류 동이라든지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을 다 뜯어서 팔고 중국에다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공장 기업소 가동을 안 하지 재료 뭐 목재가 없으니 공장이 돌 리가 없고 항상 어릴 때는 공장 굴뚝에 연기가 났었는데 연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니까 공기는 깨끗해서 좋은데 긴 굴뚝이 두 개 있어요. 발포 공장에. 발포 공장. 큰 그렇죠. 높잖아요. 예. 그 굴뚝으로 항상 연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나오면 진짜 공기가 되게 안 좋아요. 먼지가 되게 집에도 쌓이고 막 이러는데 그 연기가 일단 없으니까 공기는 깨끗한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죠. 그 발포 공장 노동자가 한 5천 명 정도 되죠.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한 1천 명 정도는 이제 벌목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가고, 그래서 나머지 한 4천 명 정도 이제 출퇴근하면서 공장 기업 운영을 하고 또 그 위에 또 뭐 각 부업자 뭐 이런 각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아버지는 완전히 그 기술자예요. 전 그 설계, 모든 기계 설계는 아버지 손을 걸쳐서 나가고, 그래서 그 북한에서 뭐 어디 독일,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데 이제 대표단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해봐야 뭐 기술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만한 기술자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항상 뽑히는 거죠. 근데 가면 서류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 성분부터 출생 태어난 날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또 올리죠. 올리면 이게 도당에 도에서는 알죠. 도에서는 알지만 뭐 그래도 이 사람은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서류를 합격시켜서 또 중앙당에 보내요. 그러면 중앙당에서 이제 계속 보류가 되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출신 성분이 안 좋구나 이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뭐 사회적인 이런 제재를 당하고 있거나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오늘 또 러시아로 가는 계기가 있었어요. 발포 그쪽으로 해서 가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아버지도 뭐 포기는 했었죠. 뭐 이제 뭐 뽑아줘도 안 뭐 못 갈 것 같아. 근데 뭐 공장에서 계속 추천을 해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준비를 다 하라고 도에서까지도 이제 준비 다 해라. 언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며칠 있으면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가서 먹을 식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옷 뭐 이거 다 맞추고 가방 다 맞추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딱 그 이틀 전인가 딱 보류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너무 당혹스럽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좀 그런 것도 있죠. 면이 안 서구나. 예,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거. 그래서 더 열심히 사셨던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신 거죠. 그게 그리고 또 제가 말씀 안 하셨지만 예, 말씀을 안 하셨어도. 그리고 나서 그때 그해 7월인가 그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1998년 저는 이미 7월 달에 예, 7월 달에. 그래서 저는 이미 어머니랑 같이 나온 상태였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남동생도 이제 그 중간에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언니하고 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 어머니가 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집에 문 닫고 나오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네가 먼저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희 친척이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쪽은 이제 연결이 항상 이렇게 친척들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었고 편지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친척들이 북한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친척 집 간다 이렇게 하고 먼저 나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랑 언니가 이제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다 같이 가는 건 또 위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완전 달라지신 거죠.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그냥 북한이 아닌 거예요. 북한은 항상 뭐 사회주의 사회, 뭐 세상의 세계 최고의 뭐 사회주의 사회고, 뭐 세계 최대 강국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온갖 선전에만 아버지는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신 거죠. 너무 세뇌되셨고 또 내가 자식을 위해서 잘 해야 된다는 옷 이런 데만 몰두해 있었으니까 다른 외부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사신 거죠. 그러다가 진짜로 중국에 와서 이렇게 외부를 보니까. 너무 자유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뭐 누가 뭐 김일성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고 뭐 모택동 욕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뭐든지 자유스러워. 어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리고 이런 것이 아 정말 이런 것이 자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아버지가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아버지가 출근을 안 하니까 아마 공장에서도 이제 그 계속 집에 데리러도 가고 기다려도 보고 자꾸 했는데 아마 연락도 안 되고 친척들도 모르고 뭐 그때 당시엔 또 식량 사정이 하도 어려운 시기라 식량 구입으로 어디 갔다 이러면은 뭐 아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고 그럼 어디 가면 가더라도 복원을 하고 가야 되는 이런 체계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싹 사라졌으니까 그냥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완전히 다 탈북한 다음에 그해 98년도에 저희 다 나왔는데 아마 그때부터 한 가을쯤부터 저희를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 그 고향에서 오신 저희 어머니 친구가 임원의 집에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1월 달에 99년도 1월 달에 길주군에 포고문이 나온 거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찾는 포고문 이름 한원채 그다음에 체중 80kg 정도 뭐 키 얼마 이 사람을 찾으면 꼭 신고하라는 이런 포고문이 이렇게 길주군 여기 저기 많이 붙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98년도 4월 달에 나갈 때는 나갈 때는 이제
탈북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렇죠.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겁니까? 그냥 어머니가 주도를 하신 거죠, 이제.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그냥. 그렇죠. 하기야, 그 여자가 안 움직이면. 그렇죠. 뭐, 남자가 결정할 수 예, 없잖아요. 없죠, 예. 그 어머니가 말씀 많이 안 했지만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예. 나가시고 결정하죠. 그렇죠. 그 어머니가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담대하고 강했습니까? 예, 예. 좀 강한 편이셨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뭐 진짜 되게 성격이 활달하시고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성격이었어요. 어머니가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와 놓으니까 아버지는 나중에 그걸 보고 이제 그렇죠. 약간 다시 연락을 받고 나온 거죠. 그냥 나왔는데 뭐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예, 완전히 이미 나올 때는 다 결심하고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도. 결심하시고 예. 나오셨구나. 예, 당원증 거기다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나오신 거죠. 그럼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게 1998년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입국할 때가 2001년도 예. 8월이죠. 예, 그렇죠. 8월이면은 예. 거의 한 3년 정도잖아요. 그렇죠, 않습니까? 예. 3년 정도인데, 3년 정도에 가족들이 함께 움직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함께 살았었죠. 함께 살았는데 가족이 함께 있다 보니까 항상 위험하죠 이게. 그래서 저희 용기일 시내에 어떤 어떤 간부가 그 농촌에 그 자기 별장 같이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가축을 기르는 기르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가족이 다 들어갔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거기서 온실 농장, 그 알로에 농장도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하우스를 해가지고 알로에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알로에도 키우고 그다음에 거기 소 몇 마리 있고 개도 있었고 근데 그 소하고 개 그다음 계산이가 있었어요. 계산이가 한 500, 600마리 있었는데 그 계산이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살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 안전을 이렇게 좀 보장을 해주고 좀 거기 공안이 온다 하면 그 사람도 힘이 있으니까 공안들이 거기 접근 못하게 또 이렇게 만약 우리가 잡히더라도 그 사람 자기네 빼주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죠. 항상 불안했겠네. 불안하죠 항상.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또 그렇게 다 같이 그렇게 살 수는 또 없으니까 또 저희 친척이 또 그 일자리를 소개시켜줬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농기계 작업소, 거기 뭐 기계를 만드는, 뭐 농기계 만드는 공장 같은데 거기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셨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아버지한테 이 기계를 다 보고 이걸 스케치 좀 해오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가서 스케치를 했는데 한 3일 만에 돌아오면서 바로 뭐 도면지하고 연필 지우개 다 사갖고 오셔가지고 스케치를 했는데 한 3일 안에 스케치를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되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공장에 갔죠. 갔더니 그분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큰 기계를 이렇게 어마어마 한 달 돼도 할까 말까 한데 이걸 어떻게 스케치를 이렇게 해갖고 오느냐. 너무 완벽하게. 아버지는 기계만 탁 보면 그냥 모든 게 그냥 척척 나오는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그 기계, 농기계 작업소에서 이런 사람 못 쓰겠다. 만약 이런 사람 우리가 썼다가 이제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네 이제 공장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벌금과 이제, 그게 두려우니까 못 쓰겠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자기네 두고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못 쓴다. 그래가지고 거긴 또 취직도 못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어.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그 한국의 그런 대사관이나 이제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었죠 그때. 그래서 거기 나와서 또 사는 동안에 아 대사관 전화번호를 좀 알아서 좀 어떻게 연락 좀 도움을 받자.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직접 북경 대사관에 한번 가보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북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전화를 예, 통화를 했는데 북한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내려진 게 없어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을 할 때니까. 예, 그렇죠. 김대중 정부 안에서 예, 그럴 때였었죠.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해서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가족이 있고 저기서 지금 체포령도 내린 것 같고 그런 상황. 저희 친척들이 알려주거든요. 공안이 왔다 간 거 맞는데 가족 찾는다. 우리 친척 우리하고 절대 연락하지 말라라. 연락하고 싶을 때는 다른 집을 걸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친척하고는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린 우리끼리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신변보호가 항상 신변이 위험한 거지 항상. 그래서
여기 한국 중국에서는 못 살겠다. 그냥 뭐 먹고 사는 거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애들은 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무조건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그 사회주의, 에 뭐 사회개혁 방송 KBS 사회개혁 방송 그거를 계속 들으신 거예요. 저녁 10시면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장엽 선생 그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북한의 이러이러한 얘기. 북한에서 또 황장엽 선생을 아셨습니까? 알았죠. 그때는 저희가 그때 대학 때였는데. 그때 문답식이 이렇게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런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김정일이. 그래서 그 논문을 배워가지고 문답식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도 방학 전에 이제 학생들 그 문답식 참가하는 학생들 모여가지고 그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워가지고 이제 경연 날에 지금 그 내려갔는데 사로청 앞에 도사로청 거기 내려갔는데 갑자기 기다리던 도중에 갑자기 다 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문답식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취소됐지?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그 문답식은 아예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당생활총화 사로청 학생 사로청분들은 사로청 생활총화 이게 강화되면서 매일매일 생활총화 이걸 엄청나게 한 거죠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당시는 황장엽 선생 도망 이게 나와 탈출하면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막 아 덕분에 우리는 문답식을 안 했으니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저는 기억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대사관에서는 거의 이제 그 위로부터 그런 종류가 없었기 때문에 예. 당신들 도와줄 수 없다. 예, 그런 거죠. 아직 어떤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사지에서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젊은 분들이 미국을 여행하고 스페인을 여행하고 있었대요. 네. 여름방학 때. 근데 그 일행 가운데 한 젊은 친구가 미국인이었대요. 근데 그 양반이 이질이 걸려가지고 스페인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런데 스페인 병원에서는 미국인들을 다 미국 대사관에 보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너무나 놀랬대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해병대원이 찾아온 거야. 그 젊은이들한테 이상이 없느냐. 그래서 그때 그 젊은이들이 아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국민을 보호하구나.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죽은 미군을 지금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에. 예. 정말. 헌법으로 보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속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이죠. 헌법으로 보면. 헌법은, 예, 그렇죠. 예, 헌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때 당시는 그런 헌법이 있는 줄은 몰랐었고,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려우니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게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그 KBS 그 사회교육 방송 그거를 계속 듣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거기 주소를 알아서 거기다가 저희가 편지를 한 두 번 정도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무슨 도움의 손길이라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것도 뭐 답장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막. 그럼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이제 엔지니어니까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 있어요. 몇 명 정도 죽었다. 그게 우리가 그게 그 계산이 키우면서 이럴 때인데 그 사회교육 방송 이거 들으면서 저희가 아버지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아 북한에 지금 식량난으로 이렇게 죽 지금 우리 고난의 행군 시기에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 5천 명 되는 이 공장에서 하루에 그 관이 생산돼서 나가는 관이 죽은 사람 시체에 이렇게 묻어야 되니까 그 관 짜서 나가는 게 뭐 얼마가 몇 개 되는지 길주 펄프 공장에서 만든 사람을 그렇죠. 덮을 그 수 있는 정업원들이 죽으면 수가. 예, 정업원들이 굶어 죽으면 관에다가 해서 묻어야 되니까 그 관을 짜서 전문 관 짜는 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을 짜서 내보내는데 그 관이 하루에 몇 개씩 나간다는 그러니까 건 5천 명에 몇 개니까 그렇죠. 2,500만 명에 그렇죠. 몇 개로 이렇게 추정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추정했을 때 보니까 1년에 300만이 죽은 거예요. 300만. 그때 이제 아버지가 계산한 그렇죠. 결과가 계산한 게 3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300만이 죽냐. 나는 그때 아버지한테서 처음 300만이라는 숫자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와 300만이 상상이 안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하니까
아, 너무 실감이 안 났었죠. 근데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 300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저희 아버지가 계산해서 우리한테는 말을 해 주셨지만 그거 뭐 우리가 어디다가 누구한테 얘기해 줬거나 뭐 어디에 뭐 기사 나거나 인터뷰 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3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300만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좀 분산된 거죠. 그렇죠. 예, 분산이 예. 됐죠. 어떻게 분산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거기 또 위험해서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요거 저 이제 관 얘기 나 300만 얘기 나왔어요. 계산에 대해서 마저 할게요. 그 저희 아버지 급여가 좀 높다 그랬죠. 거기서 북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높은데 그 급여를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해서 중국 돈 인민폐로 환산을 하고 그다음에 인민폐하고 북한 돈 이렇게 바꾸는 비율이 있었어요. 비율이 그때 당시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그 환율을 계산해서 중국 돈으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 돈을 다시 달러로 환율 계산을 해서 해 보니까 1년에 받는 월급이 7달러더라는 거죠. 7달러. 달러로 7달러를 보니까 7달러인 거죠. 평생 동안 받았구나. 그렇죠. 1년에 7달러씩 받는 거죠. 10달러도 아니고 1년에 7달러더라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세상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일해서 몇백 원, 중국 돈으로 몇백 원 받는 게, 어? 이게 7달러 가지고 살 수 없는 생활인데, 어? 7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 노예죠, 거의. 그래서 노예잖아요. 얼마나 노예처럼 살았느냐. 아버지가 이걸 아신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충성하고 막 살았던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이제 반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국가는 나를 배신을 하고, 나는 거기에 그냥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살았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한테 뭐 혜택을 준 것도 없고,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자식들한테 잘해주려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가면서 허리띠 조회를 밀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발전도 안 되고, 이런 사회 희망도 없고,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희망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거로 완전히 배신감 느낀 거죠, 아버지도. 거기다가 이제, 또 잡혀 나갔다 오시면서 그게 이제 더 커지신 거고, 잡혀 나갔다 오시면서 그 사이에 몰랐던 거를 더 알게 되신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잡혀 들어간 거가 되게 이제 혼자 잡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이제 가족들 같이 잡혔었죠. 저희. 아,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리민에서 그렇게 계산을 다 하고 저희가 거기서 좀 살다가 1년 정도, 1년 채 안 되게 살았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살다가 위험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내가 알고 지내던 언니의 아버지가 그게 중국 사람이 사는 그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경비를 서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 여기 공장을 지금 이 사람들이 복건성에서 와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공장에서 지금 뭐 하냐면 파비닐을 만들어요. 파비닐 그 재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파비닐을 가져다가 그걸 이제 분쇄해서 그 재료를 만들어요. 쌀알처럼 이렇게 실오리처럼 이렇게 간을 국수오리처럼 뽑아서 이렇게 잘게 부셔서 그걸 이제 다시 비닐을 만드는 공장에 가져가면 거기서 또 재생비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생비닐 원료를 만드는 공장이죠. 그 파비닐 가져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건성에서 와서 이게 만든 지가 이제 3개월 되는데 기계를 아직 이게 뭐 대충 했는데 설계,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조립하면 계속 깨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거기 사람 소개받아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봤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설계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설계 도면이라는 게 없이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 말은 안 되지만 그 할아버지 이게 동역을 해주시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도면을 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기계를 깎아오라. 그래서 거기서 도면을 그려줬죠. 여기에 맞는 볼트나 수치 다 맞는 게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설계 도면 주니까 얘가 가서 이게 그 사람이 기계를 가져온 거죠. 그대로 조립을 딱 하니까 그다음부터 생산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저희 급여의 두 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 달에 100원 정도 이렇게 주고 아버지한테는 200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두 달, 석 달, 이 정도로 있었는데 그 거기서 사는 동안에 이제 사고 난 거죠. 그 아버지 아들이 이제 저희한테서 돈을 빌려가면서 그 돈을 안 갚으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들한테, 그 아버지한테 돈을 이게 아들이 이렇게 빌려갔으니까 저희도 이제 어렵고 한데 돌려주셔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죠. 여기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해서 공안이 어느 날 들어온 거죠. 공안이 들어와서 집에 그날 저랑 이제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셋이 있었죠. 언니하고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시장 가신다고 나가셨고 그래서 저희 셋이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중국말로 너네 어디서 왔느냐 뭐 하냐 그래서 이름도 대고 어디서 왔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막 뭐 더 어려운 말을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 식구만 살다 보니까 언제 1년이 됐어도 중국말을 못 배운 거죠. 그냥 글자를 이렇게 책을 사놓고 저는 그냥 한자 글자를 계속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자는 신문이라고 보면 아는데 말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저는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파출소에서 들어와가지고 공항차 갖고 왔더라고요. 다 가자 다 그냥 차에 타 해가지고 그냥 간 거죠. 그래서 차에 타고 이제 그 파출소로 간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다음 날로 이제 저희 영종 변방대로 나갔고 영종 변방대에서 이제 나가면서 그때부터 우리 가족이라는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서로 가족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족이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옆에 주변 사람 같이 탈북자들이 많이 잡혔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족이다 이러면 또 다 같이 이제 가뜩이나 이게 체포령까지 내렸는데 다 같이 이제 완전 수용소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모든 일체 중국에서던 모든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죠. 이제부터 절대로 얘기하지 말자. 이제 감옥에 만약 가더라도 이제 절대 누구한테도 우리 가족이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제 연길 감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연길 감옥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영종 변방대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영종 그 연길 감옥에서 다른 북한 여자 한 명 만났었는데 그분은 건너온 지 20일밖에 안 되셨어요. 그래서 자식 3명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식량 구입으로 이렇게 왔는데 20일 만에 누구 밀고를 해가지고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파출소에서 그 분한테 시집 가겠냐, 네가 다른 데 시집 가겠다면 너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저한테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는 그게 팔아먹는 건 줄 알고 안 가겠다고 막 난리를 쳤던 거죠. 안 가겠다, 나는 뭐 그냥 나가면 나가지 막 이렇게 하고 북한 나가면 나가지 뭐 시집은 절대는 안 간다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려주려는 거였죠. 이제 여기서 파출소 감옥까지 가지 말고 파출소에서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가라. 근데 그런 말을 저희한테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시집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아듣고 빨리빨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로 빠지면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저녁에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여자도 그러는 거예요. 파출소에서 자기를 시집 가겠냐 물어봤다. 근데 자기는 안 간다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못 간다고 막 얘기했다. 나도 그렇게 했다 그랬냐, 그럼 이게 우리를 보내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우리가 바보였네, 일단 간다고 하고 여기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로 왔다, 그다음부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한 거죠. 그 여자하고는. 그래서 나는 이제 절대로 북한 안 넘어간다. 이때부터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저는 자꾸 몇 번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잡히면 그냥 북한 넘어가지 뭐. 뭐 그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잡히면 넘어가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며칠 뒤에 딱 잡히고 그때까지 정신 못 차렸죠. 저녁에 와서 감옥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입방정이 잘못됐구나. 나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말이 씨가 된다더니 진짜 말이 잘못돼서 내가 진짜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네. 이제부터 내가 말을 똑바로 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나를 막 세뇌시키다시피 진짜 나는 절대로 북한 안 넘어갈 거야. 나는 죽어도 안 넘어간다. 내 저기 두만강 절대로 안 건넌다. 막 이렇게. 진짜 계속 그 세뇌를 계속 했던 것 같아. 막 저 두만강 나는 내가 절대 두만강 건너나 봐라. 난 절대로 안 건너간다. 내가 이제 차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내가 진짜 못 간다.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였어. 그 언니하고도 같이. 언니 절대로 넘어간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같이 여기서. 그럼 거기가 저 연길 접경대. 예. 거기가 거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렇죠. 도문은 아직 좀 더 가야 되고 도문 좀 더 가기 전에 이제 여기 영정이라고 있어요. 영정은 이제 활용 가기 전인데 그 영정 변방대에 온 거죠. 그건 다 군인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와서 또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조사를 받은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막 정말 세뇌하다시피 정말 이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여기서 날 좀 꺼내달라고. 기적이라는 게 진짜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단어가 왜 나왔겠냐. 그때는 저는 하나님 뭐 교회 이런 거 전혀 모를 때였으니까. 그래서 가족이니까 나가면 무조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정말 그 간절했던 마음, 정말 그때처럼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다거나 내가 또는 병이 걸려서 내가 죽는다 이러면 덜 억울한데 나가서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게, 죽게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23살밖에 못 살았는데. 그래서 계속 거기서 저는 두만강 나는 안 건너, 절대로 안 건너, 안 건너. 자기 전에도 계속 나는 안 건너갈 거야. 나는 절대 못 건너가. 그러니까. 예. 그 어떻게 기적이 그래서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뭐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그 긴장은 안 놓습니다. 예, 안 놓죠. 그런 예, 그렇죠. 그런 그 예. 그거를 끈을. 그렇죠. 그래서 뭐 호랑이 굴에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막 이런 얘기는 있었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호랑이 굴까지 들어왔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그리고 계속 어딘가 모르게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는 거죠. 온몸을 그냥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누구한테 그때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으면 하나님 저 기적 날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늘에 대고라도 기도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그냥 오직 그 기적이란 두 단어에 계속 매달린 거죠. 나는 이제 무조건 내가 살아나간다. 이제 언니 보라고 내가 살아나가는 거 보라고 막 이렇게 어떤 뭐 어떤 희망도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데 계속 저는 계속 그렇게 세뇌를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저희를 안 내보내더라고요. 저희 친척이 또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잡혀갔으니까 어머니하고 언니가 이제 친척한테 연락을 했고 또 친척들이 이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안에서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 하나 여기서 여행수만 바르고 나갈 수 있는 구멍만 자꾸 찾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안 내보내고 그 동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북한으로 북송해 보내는데 저희는 안 내보내고 계속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친척들이 돈을 만 원, 인민폐로, 그 중국 돈으로 만 원을 받았는데 인민폐 만 원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한 우리 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 되는가? 그래서 만 원을, 만을 준비해가 큰 돈이네. 그게 월급이 100원이었으니까. 그렇죠. 엄청 거기서도 큰 돈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하면 세 사람 다,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갖다 줬는데, 저만 내보낸 거죠. 그 얘네들이,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갈 때, 그날 저희 8월 15일인가? 이날에 지금 북한으로 보낸 8월 16일인가 17일인가? 이때 저희를 저기 내보냈는데, 저랑 아버지를 따로 데려가더라고요. 옆에 방에 데려가면서, 아버지하고 저를 같이 이렇게, 수세 채우면서, 여기서, 이제 좀 차에 오르면 이제, 따님은 풀어줄 거다. 그냥 풀어주고, 이제 뒤에 차, 택시 하나 오는데, 그 택시에 타면 이제, 어머니가 있을 거다. 그럼 그 택시 타고, 가고,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하겠냐. 남자들은 이제 나갔다가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근데 여자는 나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매듭하고 이런 게 보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따님만 여기서 풀어주자. 이렇게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버지는, 아, 살았다고, 너라도 살아서 나가라고 자꾸 이러시는 거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리 연길이 살면서도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우리 친척들이 알려줘서 아니까 아버지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 안 된다. 내가 나가고 아버지는 그냥 여기 계셔라. 내가 나가겠다고. 막 이랬다. 아버지는 아니다. 나는 그냥 나가서. 내가 그때 아버지가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가 99년도였죠, 그게. 99년도니까, 한 99년도니까 56 정도 됐죠. 예, 그 정도, 50대 중반 정도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를 묶어서 차에 이렇게 태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수세를 묶고, 그리고 탔는데, 가다가 이제 그 군부대 앞에서 군부대 그 병원이 있어요. 우리 거기도 나가서 변방대 우리가 잡혀있던 감옥 나가서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에다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날 또 쉬는 날이라서 군인들이 너무 많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병원에다 세워가지고 저를 거기서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택시 따라오니까 저 차를 타라고. 그래서 나는 얼른 내려가지고 뒤에 그 차를 타고 저는 이렇게 연길로 들어오고 아버지하고 동생은 이제 북송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아버지, 하죠. 예. 한봉희 원장님 모시고 계속해서 탈북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앞에서 내려가지고 뒤에 택시를 타고 가시고 그다음 이제 아버지는 가신 거네. 북송이 되셨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남동생은 이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동생도 아버지하고 같이 건너가 버스에 타고 같이 있었구나. 타고 갔는데 일단 그 안에 사람들은 그게 언제였습니까, 저게?
그게 99년 8월 17일, 16일, 17일 이때 8월 15일 바로 지나서 그 이튿날이었으니까. 뭐 그걸 수기. 이제 못 볼 수도 있는 거다.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나가고, 그때부터 일이 이제 아버지 여기 수기에 자세하게 다 적혀 있는 거죠. 이제. 수기에. 예.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또 목숨을 걸고 또 넘어온 거죠. 예, 넘어오죠. 이제 그게 언제 정도였습니까? 넘어온 것이 이제 11월 중순인가 그때쯤 저희가 아버지를 만났죠. 11월 달에. 동생하고 같이 넘어. 동생은 그 전에 이미 먼저 들어왔고, 동생하고 아버지는 이제 가족으로 안한 거죠. 서로 딴 사람이고, 아버지는 또 당원이고, 고지식하게 또 길주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생은 길주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뭐 돌아다니는 애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얘는 그냥 손이. 그럼 모든 가족들이 다 98년도 11월 중순 정도에 네, 아버지는 또 옛날에 친척이 있던 대로 찾아와가지고 다 네. 하신 거구나. 네. 그러면 지금 책을 아버지가 언제부터 네. 집필하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해 12월부터. 그 11월 중순에 12월. 북한에 다시 탈출하셔가지고 네. 돌아오셔서 가족들하고 합류하고 네. 그 12월. 네, 12월쯤 돼서 이거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시기 네. 시작했구나. 네. 그 책을 쓰시는 거는 언제 알게 됐습니까? 그땐 저희랑 같이 한 집에 있었으니까, 그 동네에, 그, 여기 말하는 문구방처럼, 문구 이런 데 가서, 책, 종이점 사가지고, 볼펜하고. 이게 이제. 이게 그 책, 예, 그 종이. 한번 예, 그렇죠. 이렇게 한번 씌워보시죠. 예. 이렇게. 이게. 카메라에 보이게끔. 예. 여기는 지금 제가 이거 재본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했지만 이 종이는 그냥 우리 이렇게 위로 이렇게 넘겨서 한 장씩 뜯어서 쓰는 예, 네. 이런 종이죠. 그게 제목은 이제 광명을 찾았어요. 예, 광명을 찾아 아버지가 이렇게 글자를 쓰신 거고 여기 아버지 사인까지 하셨고 한 페이지 넘게 보여요. 광명을 찾았어요. 이렇게, 뒤에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올려보시죠. 이렇게 조금만 광명을 찾았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제 뭐 나의 감방 생활 수기 네, 가져와 이렇게. 보시죠. 이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렇게 되네요. 광명을 찾아서 나의 감방 생활 수기 그죠. 2000년 8월 중국 연길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 그거는 8월은 예, 그거는 이제 그 이분들한테 일본 기자분한테 이제 주시기 전에 그러네요. 예, 그 그래가 이제 목차도 이렇게 예, 보이게끔 그렇지. 목차가 한번 이렇게 쫙 보시고 이렇게 되셨구나. 그 이제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다 그죠? 그렇죠. 예. 위에 한번 읽어 보시죠. 그 참 그 예. 과학자니까 예. 이 엔지니어니까 굉장히 그렇지. 체계적이네. 그대로 예. 머리글 두 번째 첫 시련 이렇게 뜨 예. 뜨고 뜨고 머리글 첫 시련 세 번째 두 번째 시련 두 번째 시련 이게 북한에 나가서 겪은 시련들이죠. 그다음 백산초소에서 이거는 이게 지금 길주로 이제 호송되는 과정이죠. 탈출 이게 길주 이제 공장에서 이제 탈출하는 과정, 장백에서 만장까지 이게 탈출을 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 압록강을 건너는 거죠. 두 번째는 해산 쪽으로 가셨으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만장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장까지의 일을 여기 쓰셨고, 그다음에 만장에서 잡히셨죠. 만장에서 잡히셔서 그 파출소에서 그 조선족 그 소장 만난 거죠. 파출소 소장 그분에 대한 그 인간적인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 실으셨고, 그다음에 감방에서 사귄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한테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힌트를 받고 아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짓. 그다음 양강도에서 이제 다시 아버지가 함남도 사람이다. 나는 함남도 리옹군에서 이렇게 리옹군 언어면에서 사는 사람이다 했으니까 이제 함남도로 이제 호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남도까지 이 가는 노정 쓰신 거고. 그다음 함남도에서 이제 함남도 안전부로 이제 아버지를 넘기신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함남도 출신 그 함흥시 그 태생이다 보니까 거기 친척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 지리는 너무 성꾼 보듯이 잘하시죠. 출장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셨고 그래서 그 안전부에서 이제 탈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해산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때 겨울이고 거기는 벌써 12월 10월 달만 되면 엄청 추워요. 예, 여기 겨울 못지않게 겨울보다 더 추운 날씨죠.
그러니까 양강대에서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시간 뭐 오랜 시간을 차 타고 오니까 이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있고 아버지는 그냥 여기 이게 대기 상태에 있고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제 감방을 알아본다고 저기로 감방 빈방 있는지 보러 간 사이에 아버지가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아 내가 자유를 찾았다. 이제 광명을 찾아서 이 제목이 나온 거고 그 뒤에 이제 맺는 말을 북한 사회에 대해서 맺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 이런 순서. 그게 이제 예. 지금 이 노예 공화국 예. 북조선 탈출. 예. 예. 여기 그래서 예 북조선 탈출. 제가 이거 아버지가 이거 수기를 쓰시면서 가만 계시죠. 이제 원래 정상으로.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수기를 쓰시는데. 아버지가 수기를 쓰시는데. 예, 쓰실 때 저는 옆에 계속 같이 있었죠.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가 다시 들어오면서, 북한 보위부에서 또 다시 이게 중국에 이제 추적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길주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탈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위부, 길주 보위부에서 아버지를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놓쳤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중국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계속 찾고 있었던 거죠. 찾고 있고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그 아버지랑 다 만났을 때 그때 이게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가 찾는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저희를 이렇게 그때 저희를 이렇게 숨겨주고 이랬던 분이 이제 그런 사람이 북한 이 예, 한국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또 북한에 주고 북한의 정보를 가져다가 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서 아마 돈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아마 그런 무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지금 아버지를 잡으러 왔다. 잡으러 왔는데 너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위험하니까 여기 있어라.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 자체도 저희는 위험하거든요. 우리를 안다는 거는 자기 언제든지 돈을 받고 우리를 보내 저쪽에 넘겨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아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정말 고맙다. 정말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저희는 막아야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엄청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좀 이용해서 뭔가 공장을 만들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형제가 또 있었는데 뭐 큰 공장을 하나 좀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 생각에 그래서 꼭 설계는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기계 설계 하시니까 그 공장에 좀 자기는 쓰려고 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정보를 또 북한에서 받으니까 저희한테 알려주는 어느 날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수기를 쓰고 있었죠. 우리가 이게 수기 쓰고 아버지가 수기 쓰고 있고 저는 또 아버지 거를 또 복사해서 한 번 더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수기를 쓰면 이 수기를 이제 저쪽에 한국으로 보내자. 한국에 가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이라면 또 한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수기를 쓰면 아버지가 쓰면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에 잠깐 왔다 가는 사이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가족을 북한 사람이 전화가 오는데 전화 통화로 이렇게 말이 들리잖아요. 저희는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거든요. 이 사람이 연변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는 저희가 너무 잘 판단을 하죠. 근데 진짜 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이 가족을 찾는데 이 가족이 처음에 어떻게 몇 년도 몇 월에 어떻게 들어왔었고 저 중국에는 친척이 이 사람들을 공항차에 태워서 이렇게 어디까지 들어왔고 이 내막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척들 이름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 친척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친척에 대한 얘기는 이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야. 니네 친척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이 공항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려왔다는데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는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 그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막 막 뒷문이 있어서 막 어디 도망쳐 나갈 막 이런 정말 그런 준비를 막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너무 긴장했었죠.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만 딱 있어라. 쌀 사고 뭐 사고 하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자기는 먹을 거는 이렇게 사다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분산돼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은 이제 그 사람 직장에 뭐 회사원처럼 이게 그 사람들이 맞는 이 숙소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해 이제 봄에 이제 언니하고 동생이 이제 대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대련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분산이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가 수기를 쓸 때
있었는데 같이 쓰면서 아버지가 그때 그 당시 상황들을 너무 상세하게 정말 이렇게 쓰시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의지는 진짜 제가 어떻게 뭐 말린다고 해서 말릴 수 뭐 그만두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북한에 갈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남기면 어떻게 하냐 한국 가서 쓰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한국에 가서 써도 늦지는 않겠지만 일단 여기서 써야 된다고 다 그때 가면 또 이제 잃어버릴 수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생생하게 써야 된다고 남겨야 된다고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동안 정말 너무 그 북한 사회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고 우리가 다 세뇌당해서 살았고 다 속아서 살아왔다 우리가 아버지 자체도 이제 내가 너무 속아서 살았고 세상을 뭐 볼 수도 없었지만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이번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그 사회의 그 밑바닥까지 내가 다 보게 됐고 너무 배신감도 크다. 그리고 이런 저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려야 된다 이거는 알려야 되고 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저렇게 험악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세계는 그런 거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거 알려서 전 세계가 이제 북한을 저거 무너뜨리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 자유를 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너무 자유라는 걸 모르고 살고 너희처럼 우리는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 가라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고 이렇게 쫓겨다니며 사는데 그리고 맨날 전쟁 일으킨다고 미국 놈들이 전쟁한다고 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고 사람들을 계속 긴장시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안 하고서도 이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이런 생활이 아니냐. 그 중국에서 살아봤자 진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니었죠. 숨어서 살면서 뒷거대서 뭐 먹을 거 먹고 뭐 이런 건데 북한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사는 거다. 이거는 세상에 알려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기신 거거든요. 그때. 한봉희 원장 선생님 아버님 되시는 한원체 엔지니어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북한의 노예 생활에 대한 정은 기록 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일본 책 한번 살짝 들어보시죠. 이게 일본에서 출판된 책이에요. 탈북자네. 예, 탈북자. 북조선으로부터 도피한 남자. 그렇죠. 예. 예. 사람. 탈북자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출판을 했고 그때 당시 이 책을 한국에서 출판을 하자 했더니 그때 당시 한국 정부는 이미 김대중 정부였고 북한 체제에 그때 김대중과 김정일 만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런 책을 출판조차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신 분들이 이거는 한국에서 지금 출판을 못한다. 어느 출판사에서도 안 받아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판을 못하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출판을 하겠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출판을 하되 이제 이 가족이 무사해야 되니까 가족이 다 이제 한국에 넘어오면 그때 우리가 출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를 지금 한국에 이렇게 보내주신 그 분이 계세요. 지금도 계시는데 연세가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 그분이 69세셨어요. 그래서 69세여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 69세신데 이런 일을 하시냐고. 저희한테는 정말, 정말 그 천사 같은 손길이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그 당시 69세. 예, 그 당시 69세. 그럼 교회 장로님 같으셨죠. 장로님이셨죠. 장로님이시네요. 예, 장로님이셨죠. 그래서 장로님 하셨는데, 그분이, 아버지를 만나 뵙고, 아버지한테서 아버지가 이 책을 꼭 출판을 해주세요. 이렇게. 꼭 해달라고 그분한테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분 또 일본에서는 그 기자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분은 또 기자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나라 그냥 북한에서 선전하는 것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뭐 어떻게 공부하고 사는지 생활이 어떤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 기자도 너무 궁금하셨던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그 얘기를 많이 다 듣고 그다음에 그때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사진이 또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사진 찍는 거는 되게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못 남겼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그분한테 아 그때 사진 안 찍으셨냐 그랬더니
안 찍었다고 그때 그 신변 안전 때문에 못 찍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때 이 책이 몇 년에 나왔습니까? 2002년도에 나왔는데 예, 2002년도 봄에 이제 4월인가 5월 이때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이분한테 북한에서 가져왔던 뭐 자료들을 다 드린 거죠. 발명권하고 아, 일본 책은 참 예. 그 이렇게 손에 이게 이런 게 일본 책은 굉장히 네,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게 네, 읽기 쉽게 이렇게 작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사진은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가져온 사진 중에 사진이 있구나. 예, 사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을 몇 장을 이제 그분들이 가져가셨고 그래서 아버지 발명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 고안 증서들 이런 거 가져온 것들 여기다 이렇게 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이 내용이네요. 좋은 체제에서 나서 살았으면 얼마나 꽃을 피웠겠어. 그렇죠. 예. 참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겁나고 예. 중요한 거라는 거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꽃도 못 그렇죠. 피우고 죽었겠어요. 예. 가끔 이렇게 여기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가끔 하죠. 그죠. 그렇죠. 많이 하죠. 정말 인재들. 똑똑한 사람. 똑똑한 인재들. 예.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렇죠, 친구나 사람. 친인척 가운데서 예.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유로운 사회에 났으면 얼마나 훌륭한 그렇죠. 사업가도 되고 네. 과학가도 됐을까. 엄청난 일도 많이 하죠. 전 저희 네.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의료기계 만들어 달라고 설계해 달라고 그럼 내가 다 만들어 오겠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제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기계가 필요한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는 사람에서 찾아가서 설명할 건가 하면 저희 제일 가까운 아버지가 항상 설계는 하시니까 설계 모든 것은 이제 모든 물건이 생산되면 다 설계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거 아버지가 시작해 주면 저는 진짜 좋을 텐데 막 이런 안타까움이 막 있을 그래서 이제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아버지가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000년에 다시 또 체포되셨죠. 그렇죠. 2000년에 2000년에 체포되셨을 때는 어머니와 같이. 예, 같이 잡혀 나가신 거죠. 어머니하고. 예, 그래서 그때는, 이거를 다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고, 위험하다. 그리고 저희를 보호해주고 있던 사람들도 능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저희를 한국에 보내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없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힘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저희를 보호해주느라고 어디 데려가셨는데 그쪽 편에 그 동네에서 살면서 이제 그 집 친척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집 친척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성경을 주고, 그 뒤부터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막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몰래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몰래 가시고, 그죠, 뭐 구역성 예배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하나님 알게 되신 거죠. 그 뒤로부터 아버지는 연길에 나오셔서도 계속 교회를 다녔었죠. 그 신풍교회라는 곳인데 그게 지금 여기 아버지 기자가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신풍교회 목사님한테도 이 책을 한 권 드렸었죠. 이거를 이걸 우리 내게 북한 상황이 이렇다. 이거를 한국에서 출판할 수 있으면 정말 출판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도 드렸던 거죠. 근데 이 기자의 말에 의하면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 책을 받았으니까 또 아버지 상황을 우리가 한국에 올 때까지 계속 뒤에서 추적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추적을 한 거죠. 어떻게 됐었나. 그럼 이 수기가 나 외에도 다른 데도 흘러갔느냐. 이걸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수기가 이제 교회로 갔다. 그래서 그 교회를 또 조사해보니 교회에 이제 이러이러한 북파 간첩들이 거기 있었고 거기 오는 북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도움받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뭐 뒤로해서 체포해가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교회에서. 그걸 이제 기자가 여기다 쓰셨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저 몇 년, 2년 전에 이걸 뒤에 부분 읽어봐서 알게 됐고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교회 신문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이제 도와주신 거죠. 대련 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아는 선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선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저희 언니랑 동생이 먼저 그쪽으로 대련으로 간 거죠. 대련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 한 몇 개월 한 3, 4개월 한 4개월 정도 한 몇 개월 거기서 성경 공부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이제 연길이 계속 있었고 이따가 이제는 그쪽 편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 사람들이 또 한국 애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여기 다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 가족이 있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기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한국으로 가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이래 하던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 이익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국 가게 되니까 본인들도 이제는, 자기네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제 저희를 보호해 준다고 했던 사람이 수기는 이제 그쪽 교회로 넘어갔고, 이 사람이 이제 저희를 신고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도 가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저희를 보호해준다고 저희를 이렇게 해주는, 한 1, 2년, 1년 반 정도는 저희를, 1년 정도는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셨지. 1년 되나? 1년 채 안 되네. 예, 1년 채 안 되죠. 11월 아버지 왔으니까, 1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희 한 10개월, 7개월. 어쨌든 이제 두 분은 예. 그렇게 해서 북송이 된 다음에 이제 됐죠. 돌아가신 거. 예,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이제, 그 바로 알게 되신 거고. 그때는 몰랐죠. 바로 몰랐죠. 저도.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날 그 마지막 이제 한국 갈 수 있는 길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길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 9월 16일 언제 이렇게 연길역에서 이렇게 9월 14일 날이죠. 14일 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거기서 사람 만나서 같이 기차 타고 대련으로 가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연길역에 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는 오지 말아라 아직. 너는 아직 여기 있고 우리가 먼저 가겠다. 너는 나중에 와도 되니까 천천히 오라. 만약에 우리 가다가 이제 다 잡히면 어떻게 하냐. 응? 거기 가서도 거기 언니하고 동생 있고 아버지 어머니 또 가다가 도중에 잡히면 우리 셋이 다 잡히면 그냥 다 끝이다. 너희들 살아야 되고 누구 가족 중에 단명이라도 살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를 그냥 연길에 두고 아버지 어머니만 그때 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연길에서 연길역에서 헤어질 때 제가 난생 처음 그렇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헤어지면서 이게 정말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연길역까지를 갔을 때는 그때가는 뭐 공안이나 이런 것이 불확실한 게 없었던 거죠. 그때는 없었죠. 저희는 몰랐죠. 저희가 이렇게 누가 우리를 신고하고 이렇게 되는지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일단 연길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했고 지지각각으로 위험했고 자꾸 이 사람은 우리한테 자꾸 정보를 주니까 이런 체포령도 내렸다. 현상금도 걸렸 현상금까지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연길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예. 연길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연길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원장님은 어디를 해가지고 오신 겁니까? 연기를 떠나서 그때 아버지 어머니 헤어지서 아버지 어머니 그날 기차 타고 가시고 저는 이제 가시자마자 그 다음 날에 이제 사고가 난 거죠.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이제 공안에 들이쳐서 아버지랑 거기에 있던 어머니하고 거기 있던 애들 다 잡아간 거죠. 잡아가서 그러니까 여기 연길에서부터 이제 우리 떠나는 걸 알고 이제 계속 추적을 했던 거죠. 떠나는 걸.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큰 걸 더 많은 사람 잡으려고 아마 그랬는지 아니면 저희가 떠난 다음에 뒤에서 이 사람들이 이 기차 타고 갔다 이렇게 해서 뭐 추적을 한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호했던 사람들 조선족인 예, 예. 그 사람들이 한 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저희를 아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저는 100% 했다고 확신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간 다음에 현상금까지 사람들이 받은 거를 제가 다 확인을 했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남았었고 겁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아버지 어머니 잡혀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연길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잡혀가고 나서 다시 대련으로 갔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던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이제 22만 달러를 아버지 어머니한테 걸었다.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왜 걸냐? 저는 믿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때 22만 달러면 너무 크네요. 예, 너무 크죠. 거기. 그래서 아니 그렇게 큰 달러 나는 사실 상상도 안 되죠. 뭐 만 달러 뭐 달러라는 거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 아니 그렇게 큰 돈을 걸 수가 있겠냐. 뭐 그냥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냥 일반 사람이지. 평범하고 평범한 그냥 노동자랑 똑같다. 조금 고급 노동자인 거죠. 예, 그냥 일반 사람들이 넘어와서 사는 것처럼 그 북한 체제에 실어서 굶어서 또 배고파서 넘어온 거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 그냥 그런 거다. 사회 그런 싫고 그 사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싫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건 무슨 죄냐 그게. 그냥 그렇게 나온 사람한테 뭐하러 그렇게 20만 달러까지 거냐.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믿었거든요, 그거를. 한국에 와서도 별로 안 믿었는데, 그 나중에 그 제가 그 조선족 도와주는 조선족 중에 친척이 또 이게 북한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논의 간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도 피신해서 그 사람 집에 와 있었고 근데 돈을 가져왔는데 달러를 가져왔는데 가방에다가
한 달러를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그거를 밤새껏 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샜나? 자기 17만 달러까지 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샜고 나눠서 다 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17만 달러까지는 자기가 샜고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그런 거예요. 나올 데 없지. 돈 나올 데 없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이 언니가 나한테 몇 년 후에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내가 믿었죠. 아 진짜 그랬구나. 이게 이 나쁜 놈 진짜 응? 저 정말 죽여야 되는 놈이구나. 정말 막 그 분노가 진짜 막 사람 목숨 사람이 죽는 건데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줄 모르고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이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다음 해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연기를 한번 나갔었거든요. 가서 찾았어요. 그래도 그동안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고 뭐 식량도 주고 막 이렇게 보호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갔는데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차도 샀더라고. 거기서 연기를 차 한번 산다는 게 중국 사람이 차 산다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얼마에 샀냐 했더니 중국 돈으로 17만 원이래요. 그게 중국 돈으로 17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사람은 직업도 없고 그냥 남한 정보를 뭐 여성장하고 가져다가 북한에 주고 북한 정보를 가져다가 또 이렇게 정보 놀이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까지도 몰랐죠, 저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차를 태워서 이제 백두산 구경까지 저희 같이, 그땐 저희 지금 이제 저희 남편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 차를 태워서 남편도 그때 또 저쪽에서 사람이 와서, 만날 일이 있어서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 차를 태워가지고 백두산 관광까지 이렇게 다 하고 온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그거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때. 와서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그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현상금이 걸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 받은 적 있는 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가 잡혀가고 나서 다 가거나 떠나고 나서 며칠 뒤에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달러를 자기도 처음 받고 가방에다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밤새껏 달러를 샜다. 17만 달러까지 자기가 샜다. 17만을 어떻게 세냐 그거. 난 상상도 안 갈 정도인데 밤새껏 샜다는 거죠. 밤새껏. 그게 그렇죠. 표현이 그거예요. 100달러를 예. 밤새 세야지. 예, 밤새껏 샜다는 거죠. 그전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내가 진짜 막 막 철렁한 거죠. 막 나 그거 진짜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한테 내가 가서 그거 모르고 있었으니 그렇게 하고 너무 후회가 심했고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그 기자분한테 지난번에 몇 년 2년 전에 가서 만났을 때 그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만났었고요. 예, 저는 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이분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이 책을 출판할 때 그 저 수기를 받아 그 해주던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계약서 뭐 이런 거 들어주셨고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기로 해서 그 계약금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왔다. 그분 이제 5,000불 받아가지고 그거로 이제 너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미 언니하고 동생은 미리 들어와 있었고 저는 이제 좀 더 늦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돈으로 해서 네가 왔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계약금이라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아. 계약금이라는 게 뭐냐고. 거기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책도 안 팔려. 책도 만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계약금이라는 게 뭐냐고요. 한국에 와서도 몇 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출판사 있게 할 때 내가 이거 여기서 내 책을 출판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먼저 계약금을 저한테 얼마 우리가 지금은 보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 이게 책이 출판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었던 거 봐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책을 그 기자가 출판하려고 이게 돌아다녔는데 출판사가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이제 가족이 북한 중국에 있으니까 한국을 들어와야 된다. 안전하게 와야 되고 그때까지 이게 폭로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족이 무사히 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먼저 돈을 달라. 5,000불 줘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예.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이 쓴 책 때문에 결국은 저는 원장님이 오신 거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인세 때문에 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지 그렇게 해서 출판사 다 거절당하고 한 출판사 그것도 그 조선 분이 있었나 이게 한국 분이 있었는데 가서 일본에 가서 사셔서 거의 일본말 하고 사시는 그분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오케이 우리가 해주겠다 그리고 돈도 선뜻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저희가 이렇게 얻는 게 경비가 다 된 거고 저만 온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애들도 3명이 이제 또 같이 온 거죠. 4명이 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경비가 됐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책을 출판할 때 그 사장님, 그 사모님은 이제 그때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 같이 만난 거예요. 예, 사장님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아. 예,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저도 이분을 못 찾았죠. 계속 못 찾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어떻게 인터넷에 한번 이름이 나온 걸 딱 보고, 아, 저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네. 그때 67세, 69세였으니까 이제 돌아가셨겠니.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봐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도 아는 분한테 해서 이분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했었죠. 그래서 그분 만났는데 그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한국에 오시게. 예, 오시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일이 이제 너무 오래됐고 그분도 이제 연세가 있었으니까 많이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 날까 말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막 미안하다고 내가 내 부모님 먹고 해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저한테 막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장로님 그게 아니라고 저는 장로님 덕분에 이렇게 살았고 장로님 그때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저도 못 오는 거라고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진짜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찾았고 찾아뵙는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은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는 너무 죄송스럽다, 부모님 일이 너무 안쓰럽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자분은 살아계시냐 했더니 살아계신대요. 일본에 계시고 지금 북한 난민 구호기금 뭐 여기 단체를 운영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해마다 이렇게 인권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해 11월에 18년 11월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행사를 하는데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분들이 제가 온다고 하니까 진짜 다 오신 거예요. 이거 책을 편집해 주신 사람, 그다음에 출판사 그 사모님하고 그 기자분하고 그 편집했던 그 직원 이렇게 다 같이 오셔갖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까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간 거였죠.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다 이렇게 얘기해 준 그 기자분은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이걸 받았을 때 너무 위험했었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제 일본까지 가지고 갈지 그래서 지금 그때 이 사람은 감시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북한 그 중국에서 이 사람이 하도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 공안의 추적을 계속 받고 있었고 그래서 가다가 뭐 어떤 데는 진검사도 막 당한대요 이분이 그래서 이걸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복사를 해서 하나는 우편으로 보냈고 하나는 친구한테 보냈고 친구야 너 이거 좀 가지고 가라고 친구한테 줬고 하나는 본인이 가방에 넣어서 그래서 일본에 왔대요. 그래서 세 개가 다 일본에 왔었고 그걸 이제 이렇게 출판을 했었고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다시 중국에 들어갔다가 이분도 현상금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5천만 원이, 5천 달러가 걸려 있었는데, 이 중국 공안에서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중국, 요 공안에서 이제 북한에 넘기지 않고, 그냥, 북한에 넘기고, 중국 공안에 전체 알리지 않고, 자기네가 그냥, 일본에 알리지 않고, 그냥 자기네가 슬그머니 북한에 넘기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하고 이 장로님이 같이 만나기로 한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을 한 거죠. 아, 무조건 우리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안 나온다.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일본 그 기자들한테 막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납치된 것 같다. 기사를 내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막 기사 내고 일본 대사관에서 이제 막 찾기 시작하니까 중국 공안이 어디에 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공안에서 이 사람 잡은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 공개를 안 하고 그냥 몰래 그냥 북한에 주고 자기네가 돈을 받을 심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분이 풀려 나오시고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거 출판 이거를 또 일본어로 또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본어로 번역하신 분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거 사진을 양강도 쪽에 가서 이제 북한 양강도 해산 쪽을 사진 직접 찍은 거라고 그래서 찍어서 여기다 이게 표지로 썼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보면서 번역을 하면서 엄청 울었다고 그래서 또 이거 편집을 해야 되니까 또 밑에 직원들한테 시켰는데 직원들이 그거 보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무슨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고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거는 북한에서 북한의 기록이다. 역사의 기록이다. 이거는 역사 지금까지 북한 고위층에서는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자료들은 많고 많다. 근데 실제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사는지, 감방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두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권 실상이 어떠한지 실제로 책으로 뭐로 이렇게 남겨진 게 없다. 다들 간증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게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이거는 정말 기록이다. 이거는 항상 역사적인 기록이다. 기록된 역사만 역사가 되니까. 예, 이건 역사의 기록에 대한 이런 아픈 역사도 그냥 남아 있어야 된다. 좋은 것만 남을 필요는 없다. 이건 백성들이 실제 사람들이 고통이 담겨 있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책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저는 이게 디스켓을 하나 받았죠. 그때 봄에 이 할아버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 나오고 저를 찾아와서 이게 디스켓을 하나 주셨어요. 그때는 뭐 CD랑 뭐 이런 거 USB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디스켓이 있는 시대였으니까 거기다 이제 다 이거를 타이핑해서 쳤으니까 이거를 건사 잘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옮길 때마다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죠. 기숙사 서울에서도 원주하고 원주에서도 기숙사 계속 옮겨 이사할 때마다 계속 이것만 찾고 19년이 걸렸고. 예, 이거를 계속 챙긴 거예요. 또 잊어버릴까봐 복사해서 USB에다 담고 또 컴퓨터, 내가 쓰는 컴퓨터에 또 담아놓고 계속 하면서 일하면서 그걸 가끔씩 읽어보고 또 생각나면 또 막 보다 보면 막 눈물 나거든요. 그렇죠. 막 울다가 책 보면서 울다가. 집사람이 못 읽겠대요, 더 이상. 그렇게. 진료하다가 들어와서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막 울다가 또 나가서 진료하고 들어오고 막 이런 직원들이 막 의아해하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품고 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도 집에다 한글로 이렇게 하나는 놔두고 싶은데 없고 원본도 그때는 못 찾았고 저는 이게 일본에 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돌려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도 안 받았고 제 동생도 제가 그때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고 했으니 저는 계속 그쪽에서 찾으려고 했었죠. 근데 그래서 이건 한글로 내가 좀 하고 있어야 되겠고 또 꼭 남기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제가 이거 출판할 당시가 또 이 정권이 뒤집어지면서 다들 이 문재인 정권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막 촛불 집회하고 막 이렇게 했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 딱 대통령으로 딱 되면서 하는 행동들과 모든 이게 노선이 딱 보면 우리가 북한에서 봤던 거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우상화 막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개인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죠? 5.18 그 행사 때, 막 나가서 대통령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여자를 막 등 두드려주고 그거 막 온 신문과 기사에 도배하고, 그 다음에 가던 애, 초등학교 학생 가방 열어서 뭐가 있는지 보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딱 그 북한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던 이런 거거든요. 김일성이 지나가던 애를 해서 가방에, 도시락 뭐 먹는지, 어떤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펼쳐보고, 어찌됐든 이런 선전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 너무 우리가 세뇌당하고 너무 봤던 건데 여기 와서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대통령 못 봤었거든요. 이렇게 선전하고 우상화하는 이런 걸 못 봤는데 계속 우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한민국이 바뀌는구나. 완전히 이게 우상화 작업이 들어갔구나. 북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북한에 또 김정일에 대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정일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반말을 해도 안 되고 그 뒤에 전칭어를 써 붙여 꼭 붙여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설주 하잖아요. 이설주 여사라고 붙여라.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꼭 붙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막 강연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연 나간 분들한테 그런 용어를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자기네들은 엄청나게 욕을 하고 베리벨 몹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 해대면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싫어서 나온 사회주의 체제인데 그거를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운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책은 꼭 출판을 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북한 사회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막 같이 호응해서 막 좋다 박수치는 국민들도 있고 그래서 북한 사회가 진짜로 어떤 사회인지 그 실상은 정말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출판하자 하고 출판한 거죠. 이제 원장님 이제 남한 생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오셔가지고 한의사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저희 중국에 있을 때 부모님하고 헤어지기 전에 부모님이 계속 이제 한국에 좀 갈 길이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너네 한국 가면은 꼭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고, 꼭 대학에 가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북한에서 배웠던 공부를 거는 다시 해라. 예, 북한에서 배운 거는 이제 다 잊고 새로 해야 된다. 가서 꼭 이제 그 전문직 거긴 전문직이란 용어는 없었으니까 그냥 꼭 전문가가 돼야 된다. 어떤 기술자가 되든지 전문가가 되든지 꼭 해야 된다. 응? 그래서 꼭 개인 너희들이 각자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 자체가 이제 기술자다 보니까 그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인테리를 제일 이게 많이 이게 감시하고 조심 막 이렇게 하는 체제이긴 해요. 저기가 왜냐면 인테리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죠. 그 의사면 의사, 또 기술 가진 사람들은 그 기술이 있으니까 어느 자본주의 사회에 가서도 다 먹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변하면은 그게 위험하다. 그래서 인테리를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 마크에다 이제 붓을 그려 넣은 거죠. 그 정도로 인테리에 대한 이렇게 감시 겸 북한의 당 마크에. 당 마크에 예, 가운데 붓이 있어요. 그 붓이 이제 인테리를 상징하는 거죠. 노동자, 농민, 하나는 낫하고 망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붓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하고 농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테리를 넣은 거죠. 인테리, 그래서 인테리의 나약성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 인테리들은 이제 나약하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회유되기 쉽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사장적으로 이제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못 가게 우리가 이제 버접을 해서 사회주의로 사장을 이제 무장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인테리들은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 사회에 아무리 세뇌 교육을 받았다 해도 그 사회의 잘못된 점은 알고는 있는 거죠.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장이 변질 안 되게 계속 교육하고 감시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나오셔서 이제 한국 가면은 꼭 기술을 자기 본인만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어머니도 의사로 평생하셨으니까 꼭 그거 있어야 되고 꼭 네 직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다시 적응하려면 이제 처음부터 대학을 다녀야 될 거다. 한국 북한에서 배운 건 다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저는 일이 정말 이렇게 복잡하게 된 상황에도 내가 한국 가면 꼭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나는 꼭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그냥 계속 저를 세뇌시킨 거죠. 계속. 그래서 상지대학교 나왔죠. 상지대학교. 예예. 예. 예, 그럼 총 몇 년 걸렸습니까, 공부하는데? 원래 6년인데 제가 또 입학을 해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너무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우울증 올 정도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공부해도 공부가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는,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들어갔었고, 물론 대학 들어가고 나서 남편을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후에 저는 이게 같은 동네 살면서 알게 됐었고,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하셨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의과 공부하고 다 합쳐가 총 몇 년 걸렸습니까? 한 9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해 하고 그 사이 또 아기 나셨죠. 아기 출산하고 또 휴학하고 또 다니다가 또 출산하고 휴학하고. 인간 성리네. 예, 그러니까 그죠? 그때 당시는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는 이미 27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여덟 배 들어갔나? 26에 왔는데, 그때 그 해는 연말 다 지나고 27에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28에 대학에 입학을 한 거죠. 28에 입학해서 29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개업을 한 거는 박학분도 한의사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남편이 먼저 졸업을 하고 저는 그동안 휴학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학년이 뒤처지고 저보다 1년 먼저 들어갔었는데, 먼저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경제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그래도 생계비를 받으면서 하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 같은 학생이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때 대학 한의대는 또 특히 아침부터 이제 밤 11시까지 교양 과목 다 끝나면 막 그 1학년 때는 예과 때는 어려우니까 막 11시 대야 끝나고 11시 반이 돼야 집에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어디 가서 뭐 사는 게 알바도 할 수도 없고, 무슨 뭐 남들은 뭐 과외를 많이 한다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직 생계비예요. 그냥 생계비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그냥 교통비하고 책값 좀. 그래서 하고. 이제 개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게 저 남편이 이제 2008년도에 먼저 나서 개업을 했고, 저는 이제 12년도에 개업을 시작하고.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겁니까? 따로따로 하죠. 따로따로 하시고. 처음에는 저희가 같이 하다가 나중에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 또 한 1년 동안 같이 하다가 저는 이제 따로. 그럼 이제 지금은
딸이 두 명이고 예. 막내가 이제 막내가 아들 아들이시구나. 예. 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절반절반을 살았으니까 예, 그렇죠. 남북한에 예. 굉장히 독특한 경험인데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 한참 또 공부하다가 생각이 난 거야. 아 내가 한국에서 대학 이제 북한에 대학 있을 때 교실에 앉아가지고 어느 날 내가 남조선에 가서 남조선 대학생들하고 한번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야 그게 내가 진짜 현실로 됐네 막 그 생각에 막 예, 막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보면은 이제 뭐 쓴소리라고 할까 이제 이게 그 야, 어떻게 사람들이 좀 더 저런 걸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게 많이 들죠. 들죠. 예. 저는 여기서 어떻게 자기들이 저렇게 누리고 예. 있는 걸 그렇죠. 저렇게 감사하지 않을 그런 예. 생각이 들죠. 그래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학교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데모도 하고 막 이렇게 시위하고 뭐 하고 해요. 그리고 TV도 보면 막 이게 시위하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니 이 좋은 세상에서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시위하고 저럴까? 뭐가 부족해서? 얼마나 다 좋은 사회인데? 너무 좋고 뭐가 문제지? 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막 저 북한에 비하면은 정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는 그냥 모든 세상하고는 그냥 단절하고 살자. 오직 나는 대학 졸업하는데 내 공부에만 집중을 하자 이거죠. 그다음 또 아기까지 있으니까 공부도 제대로 잘 안 되죠. 계속 아기 돌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내가 관심을 끄자. 그냥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세계는 관심을 끄는데 그래도 자꾸 시위하는 거 눈에 보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제가 다 넘겨도 야 이런 사회에서도 시위가 일어난다니 참 그건 이해하기 힘들다. 정말. 배부른 사람들이구나 나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의원도 운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알겠는 거예요. 정부의 뭐 사람들이 왜 자꾸 비난을 하고 왜 자꾸 저렇게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참 우리가 이제 뭐 이 사람이 또 권리가 있는데 그죠? 예.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저렇게 2,500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예. 노예처럼 사는 그렇죠. 삶에 대한 좀 이렇게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그냥 분노가 아니라 좀 건설적 분노.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나라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를 좀 도덕적으로, 그렇죠. 윤리적으로 정화를 예. 시키고, 그렇죠.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는 예. 거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렇죠. 저는 아무리 그 위에 북한 그 고위직들하고 뭔가 정부에서 겨루하고 뭐 해도 그게 밑에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이전에 했던 탈북자들이 와서 이제 많은 정보를 북한에 보내주고 그 친척들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정보도 보내고 뭔가에 뭐 돈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아 좀 세상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남한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밑에 사람들부터 이제 깨우치고 밑에 사람들이 살게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고위층은 이미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피를 빨아먹고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결을 해서 그 제재를 유지하는 것 밖에 안 되지. 그렇죠. 그 밑에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국가 자체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국가인데 저기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이 통치자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완전히 거꾸로 된 이 나라를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꾸 퍼주고 그 거의 지금 그 걔네들한테 자꾸 김정은한테 퍼주면서 이제 자꾸 정부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진짜 북한 사람 입장에 내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분노할 것 같아요. 남한 당국에 정말 분노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한 20년 예. 해왔습니다. 그렇죠. 20년. 계속 그렇죠. 돼가지고 제가 언제 이제 20년 넘었는데 핵무기도 개발 예. 안 해주고 뭐 20년 전이나 20년 후 지금 예. 내가 한국에 왔을 때하고 지금은 너무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엄청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하나도 발전한 게 없어. 오히려 더 예. 거기서 발전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상태. 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 정말 이제 가족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말 잘 살아내셔야겠어요. 그 부모의 희생,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부모의 희생 위에 이렇게 삶을 구축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예, 그렇죠. 본인의 그 삶이 다시 예.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을 정말 예.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인권상은 아버지 이름을 다 예, 달고 인권상을 예, 하신 예. 거죠? 어떻게 만드시게 된 겁니까? 그게 한원체 인권상입니까? 예, 한원체 인권상. 이 책이 나가고 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 책을 이렇게 책 소개로 한번 나갔더라고요. 주말에 그래서, 아주 크게 실렸죠. 예, 그 나갔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문화부에서 이제 다시 저한테 특별 인터뷰를 요청해서 또 이게 기사를 한번 했는데 크게 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북한에 대해서 모르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박수를 쳐주고 북한이 살아야 그냥 핵무기도 안 쏘고 해야 우리도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쟤네들이 덜 쏘고 우리도 좀 가자 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돈 좀 퍼주면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아니 돈 대한민국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는 또 이게 자영업을 해보니까 한의원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을 정말 알차게 써야 되는데 그 세금들을 그냥 내 주머니에 누구한테 선심 쓰듯이 막 퍼주는 거 이거는 정말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영업 해보니까 참 해보니까 힘들죠. 힘들죠 정말 얼마나 이게 사람이 예, 말라가는 건지 몰라요 이게 네, 정말 참 힘든 그걸 일이죠. 알아야 되는데 예. 사람들이 귀하게 예. 쓰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뭐 돈을 그냥 뭐 재난 기부 지원금이 내가 하는 거 보면 사람들 다 노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저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배급식으로 하냐 이런 생각 들고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홀로 쓰기를 도와야지 그렇죠. 어떻게 노예처럼 자꾸 만드는지 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낭비하면서 건물을 지었다가 쓸데없는 경기장 무슨 체육관 지었다가 쓸어버리고 또 허물어버리고 왜 그럼 쓸데없는 포도블록 계속 교체하고 이런 것도 정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권상은 그러면 지금 어디서 주는 겁니까? 인권상은 지금 이 책을 출판에 도움 주신 조승진 위원님이 예. 이게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저희가 이사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해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로를 세우신 분들한테 예, 인권상을 수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권상은 이제 이 조승진 위원님도 이제 북한의 그 리스트에 있어요. 사형 명단에 이제 들어가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김태희라는 분이 계세요. 김태희 씨. 예, 예. 예, 예. 그분이 또 우리 실제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막, 뭐 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실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정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김태희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우러나서 자기가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굶어주는 오빠를 자기가 직접 묶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데 발벗고 나선 거예요. 막 그래서 정말 모르게 정말 활동을 뒤에서 하시는 분 정말 이런 사람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이 정부가 지금 사회주의 체계가 바뀔까 봐 정말 노력을 하면서 마이크 잡고 광화문에 나와서 싸우고 정말 이게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다.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판단이 돼서 그분이 하나 수여를 받고 예, 첫 번째로 수여받으신 분이고 오늘 그래서, 방송도 아마 많이 예. 보실 거예요. 전번에 강철환 예. 대표 강철환 TV 하시는 강철환 예. 대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막 거의 백만 회 정도까지 보시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 방송도 굉장히 예. 많이 보실 겁니다. 저는 북한 사회 전체가 수용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수용소죠. 수용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금수란 말 아시죠? 예, 금수 예, 예 알죠. 짐승이란 그렇죠, 말도 아실 예. 거고 우리가 금수나 짐승이 아니고 인간인 것은 그렇죠. 그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권을 생각하고 그 기본권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의식이 있어야 그게 그렇죠. 짐승하고 인간이 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저기 배우기로는 우리 북한에서 대학에서 다니면서 계속 배우기로 주체사상에 대하여 인간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또 나오죠. 사회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것이 사람이다. 예,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이게 짐승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진짜죠. 그러면 자주성,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자유가 있느냐. 예. 자주성. 내가 내 마음대로 뭐를 창조하고 내 아이디어를 내서 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주권을 인정을 해주느냐. 그런 게 절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창조성. 응? 창조성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거기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냥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안에서만 이제 자기네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이런 표면적인 거죠. 이제 자주성, 창조성, 인간성, 그거는. 그래서 야, 이건 도대체 그냥 사람을 기만하는 이런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그 사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왔지만 그 돌아가신 아버님 한원채 선생님처럼 그런 분들이 좋은 그런 체제 하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내서 뭐 얼마나 꽃을 피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가족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 함께 얼마나 많은 좋은 슬기를 엄청난 공헌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북한에서 얼마나 지난 70년 동안 많이 나왔겠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의 폭정을 벗어나서 또 돕는 거가 그거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필수인 거지. 그렇죠. 필수죠. 예. 그렇게 느끼는 한국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여기서 그런 북한 인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체험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또 하실 말씀은 뭐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 국민들한테 내려오신 분으로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저희 북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지난번에 두 명 돌려보냈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너무 분노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이제 살자고 오신 분들이에요. 죄는 죄지만 일단 여기서 그 상황은 잘 조사를 해서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뭐 벌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뉴스 내보낸 대로 들으니까. 근데 절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탈북자들을 계속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살 길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살게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잘 정착을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이 상황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내가 꼭 잘 살아서 잘 사는 것만 이제 북한에 복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았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번도 정말 이탈하지 않게 자꾸 아버지가 저를 계속 잡아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한봉희 원장님이 그렇게 자리를 잘 잡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위안이 되고 하나의 표준이 되니까 잘 사시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얼마나 좋은 사회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이 정부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면은 정말 옳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된 길로 가게끔 이제 도와야 된다. 그거는 정말 국민의 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를 가슴으로 그렇죠. 느끼시죠. 가슴으로 느끼는 가슴으로. 거죠. 그냥 머리로 아니고 가슴으로. 머리로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어쨌든 참 좋은 그런 정부 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방송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오래한 오늘 인터뷰였습니다. 가장 또 다음에 오래한. 또